내부순환로는 안 막힐 때도 있거든요. 어, 그래요? 내부순환로가 제일 막히지 않아요?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곳이지 않아요? 그런가? 저 노원구 살 때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는 막히는데 다른 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왕십리로 이사 가니까 강변북로로 가야 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식사도 안 하시고. 저 이거 사주셨어요, 작가님. 같이 샀어요, 다 같이. 언젠가부터 그냥 저녁밥은 그냥 무조건 배텐이 책임지. 아, 우리 계약서를 따로 네. 해가지고 식사는 와서 하시는 거고. 심지어 그러니까. 오빠가 그랬어요. 작가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전화. 왜 6시까지 아, 안 오냐고. 사실 우리 식사 제공으로. 아, 6시까지 안 오냐고. 아, 오늘 식사하셨어요? 네. 아. 아니 왜 6시인데 왜 이렇게 늦냐고 막 또 지각했네. 아, 그래서 전화하셨구나. 한 5시 반쯤에 연락하시잖아요. 그렇죠. 언제쯤 도착하냐고. 다 40분부터 밥 먹으러 가자고 오빠가. 아,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지각을 몇 번 하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늦으면 네. 그 중화 요리 어, 맞아. 그래서 오늘 사실 중국집을 먹는 날인 줄 알고 아, 제가 다 사겠습니다. 5시 40분부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밥 먹는 오늘. 죄송합니다. 꼬막을 먹었죠 오늘. 어? 해물탕과 꼬막국과 어? 해물파전. 왜요? 왜 자기적 리액션을? 그거 요즘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꼬막 비빔밥인가? 유행한다고요? 네. 그 요즘에 유행한다고? 유행한다고? 저도 먹었어요. 다들 늦네. 강릉의 엄진의 꼬막 비빔밥은 원래 전통의 맛집인데 그게 서울에 왔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한번 하고 나니까 그게 전국으로 퍼지네요. 네, 그게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 막 이거. 그래서 주호민 작가님 사자 주셨거든요. 그거. 근데 3만 원. 꼬막이... 3만 원. 어, 15,000 원인데 2인분 3만 원. 주펄이 누굽니까? 주호민. 예명이에요. 왜 펄이에요? 진주가 생겨가지고 머리통이. 아, 흑진주, 안녕하세요. 살구색 진주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어줬어요. 아. 잘 지었죠. 아, 진주 집은 너무 크니까. 뭐야? 주진주. 뭐 어디야? 어, 선물이 또 왔습니다. 맛있는 먹을거리 보내주신 수원의 태성님 감사드립니다. 꼬문하셨죠? 저도. 네? 네? 말씀을 하시다 말아가지고. 어? 머리 깎으셨냐? 네. 주말에 머리 깎았습니다. 자카타 갔다 와가지고 머리를 못 잘라서. 아, 오늘 축구하는 날이라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축구? 오늘 뭐야? A매치. 칠레와. A매치. 그 공식 경기라는 뜻이잖아요. A매치. A매치는 국가대표 팀들끼리의 대결이라는 뜻이죠. A매치 100경기 출장 뭐 이런 거. 그쵸? 그건 센츄리 클럽. 센츄리 클럽. 네. 1000경기 출장은요? 청경기 출장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가 아니라 아직까지 인류 역사에 없기 때문에 근데 프로축구 리그나 뭐 이런 걸로는 1000경기 출전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만들만한데 뭐가 없네요. 건의해보겠습니다. 센츄리요? 네. 센츄리. 센츄리 클럽. 밀레니엄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200은 있을 것 같은데요? 200경기는 있긴 있어요. 센츄리? 센츄리 이거 날라갔다 뒤에 걸로? 밀레니엄이 2000이라는 뜻인가? 2000년대 때 뉴 밀레니엄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인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칠레가 그 되게 축구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지간하면 남미랑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완전 국민 관심도가 그냥 거기에 다 쏠려 있어요. 남미요? 예. 네. 그 정도 기본적이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1위 스포츠가 축구기 때문에 칠레 남미는 거의 다 축구라고 하죠. 베네수엘라의 야구 정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신분 상승의 기회가 스포츠가 대표적이어서 그거는 거기에 좀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브라질을 예를 들면 뭐 파벨라 이런 곳에서 희망은 파벨라 축구. 파벨라 약간 그 영화 같은 경우 가끔 나오는 약간 빈민가 같은 곳. 아, 그런 곳에서 그런 지역이, 골목 축구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축구 스타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뭐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죠. 파벨라?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파벨라? 5 4 3 2 안녕하세요. 9월 22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첫 곡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들었습니다. 오늘이 트와이스 멤버 나연 씨의 생일이라 특별히 선곡해서 축하송을 띄워봤습니다. 제작진이 트와이스 섭외가 어렵다고 이렇게 멀리서 노래로나마 축하를 해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네, 추석은 월요일이지만 주말이 껴서 오늘이 연휴의 첫 시작이기도 하고 수요일까지도 대체 휴일로 이렇게 5일을 쉴 수 있습니다. 푹 쉬시기 바라고 또 쉬는 중에 배텐 생방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명절도 명절이지만 네, 나연 씨 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우리 작가가 쓴 걸 읽었을 뿐이고요. 정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하신 분 있고 나연은 배텐 모를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이렇게 구차한 방송은 처음 본다고 나연, 배텐이 뭐야? 아, 그래도 저희 트와이스가 초창기에 출연을 해주셨던 방송이에요. 네, 저희 배태님 초기에 자리 잡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정현 씨와 다현 씨가 나왔었는데 와 노래로 생일 조공하는 라디오는 처음 본다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땐 뭘 몰랐으니까 나온 거지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안 나온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토요일은 만화가 이말년 씨와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말년이 편한 상담소 코너가 열립니다. 고향 가는 길에 심심하지 않은 스몰 토크가 한 시간 내내 오가니까 명절에 할 일 없는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림과 함께 고민 문자 보내세요. 받고 싶은 그림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말년 작가가 정성껏 그려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나연 씨 생일을 제일 먼저 축하한 거 아니야? 거의? 지금 9월 20일 걸 미리 따니까? 이렇게 미리 구차하면 좀, 당일날 구차한 게 낫지. 트와이스 팬들, 원스들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거 아닐까? 원스들 통틀어서도 그렇죠. 공식적으로 소름이라고 하십니까? 좋으시겠다. 베텐에서 구질구질한 방송 생일 축하해서 목요일 새벽에 애플 발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이걸 이렇게 해서 오래 쓸지 몰랐는데 거의 3년을 썼네. 원스도 지하철 광고 가는 분들 아니면 생각 아직 안 하고 있을 거라고. 비니 생일 왜 안 챙기냐고 하신 분 있고요. 갈까요?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추석 때만큼은 뼈대 있는 이씨 집안 아들로 둔갑하는 만화가 이말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 사실 명절에 가족 구성원들이 더 바쁘잖아요. 네. 네. 이말년 씨도 어떻게 바쁠 예정입니까? 요번 추석부터는 그 가족들이 이제 친척끼리 다 모이는 게 아니고 그냥 가족 가족으로,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버지 어머니까지 해서 그렇게만 모이기로 했어요. 아하, 그렇군요. 요번에 좀 간소하게 하신다는 얘기 미리 들었는데. 예. 그렇군요. 앞으로 쭉. 앞으로 쭉. 왜냐하면 그 둘째 큰아버지가 내려가시고 뭐 하면서 좀 몇 분이 뿔뿔이 흩어지셔가지고. 싸웠냐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가족들끼리 싸웠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점조직으로 변하는 거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점조직 형태로. 여러분 핵가족 형태라고 하시면 되죠. 네. 네, 그 성묘가기 대 전부치기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전부치기. 전부치기. 이유는요? 성묘를요. 예. 좀 사실은 이거 얘기하면 너무 불만을 계속 쏟아낼 것 같아서. 네네. 좀 자제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되게 배사님수 되게 신경 쓰셔서 그 몇 자리라고 하나요? 네네. 그 정하심. 그래가지고. 멀어요? 산을 타고 타고 들어가야 돼요. 아. 그놈의 배산이. 힘들다? 예. 아, 요약하면 힘들어서 못 가겠다? 네 발로 가야 돼요. 산을 네 발로 타야 돼요. 아. 아, 네 발, 손도 써야 된다? 예, 산악인데요.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 등반. 배산임수. 아, 배산임수. 예. 알겠습니다. 조상신. 아, 혹시 유산다툼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정글의 법칙 수준이냐고 하신 분 있고? 어? 왜요? 제 표정이 그때 그 베디님 표정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의미에서 전이 훨씬 낫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작년 추석 시즌에 섰다 방송을 했던데. 예. 예. 이번에는 개인 방송 뭐 합니까? 요즘에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 귀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문자가 왔는데, 임소우님, 추석 잘 보내세요. 라는 추석 인사가 너무 진부한데, 톡톡 튀는 말년식 추석 인사 좀 알려주세요. 성묘 안 가는 그런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성묘 안 가는, 성묘는 가지 말라. 배사님수 잘 안 돼 있는 곳으로 가세요. 배사님수 잘 안 돼. 길에서 가깝고. 예. 아, 알겠습니다.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낼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세요. 피드백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이번 주의 리빙 포인트는 뭔가요? 제가 달팽이 키우잖아요. 네. 되게 큰 아프리카 왕달팽이 3마리 키우는데 그 달팽이 용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마트에 가서 사와야 돼요. 복조기... 예. 가 아직 살아있나요? 예. 그 수면 길어요. 아, 그래요? 예. 막 곤충같이 막 빨리 죽는 게 아니고 한 몇 년 살아요. 대단. 복조기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예. 네네. 그래서... 그 마트에, 요즘 마트에, 네. 그 애완 뭐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예. 이제 달팽이를 꼭 키우거든요. 아니, 그 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용품도 팔아가지고 사러 갔거든요. 마트에. 근데 이제 아내가 자기도 가고 싶다고. 꼭 가고 싶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저랑 그 같이 좀 보낸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번 기회에 좀 같이 데이트하고 싶다. 그런 뜻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소영이가 있고, 그러니까 소영이 봐야 되고 하니까 이제 같이 오붓하게 이제 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달팽이 그 용품 사러 간 김에. 좋네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달팽이가 좀 매개체가 됐구나. 우리 헛 키운 건 아니구나. 복조기가 예. 두 사람에게
그 견우 직녀 만나는 그 오작교 까치 역할 까마귀 역할을 해줬다. 달팽교를 만들어줬구나. 네. 아 채팅창에 좀 전까지 감동적이었는데 설마라고 하고 있는데 결론이 이제 나오나요? 리빙 포인트입니다. 네. 부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다면 달팽이를 키우는 것이 좋다. BGM이 무색하네요. 네. 오랜만에 이말년식 전기였습니다. 네. 아무튼 그 고장을 구제해드리면 네. 이게 좀 희귀한 것 어떤 것을 키우는 취미 네. 혹은 그냥 희귀한 취미 네. 예를 들어서 돈이 좀 필요하고 돈을 좀 써야 되고 그걸 사러 어딘가 특별한 곳에 가야 되는 것이라면 네. 그 가는 길 자체도 오가는 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의 일부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누군가 동행을 하게 되면 뭐 사모님이 있을 경우에는 데이트의 기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리마인드 웨딩의 느낌도 가질 수 있고 또 썸을 탈 수도 있고 네. 핑계가 된다. 그 뜻이에요. 네. 자 부부가 특정 취미를 같이 하면 부부 금슬에 좋다라고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같이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한쪽만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달팽이가 무슨 나이트 웨이터냐고. 네. 아, 연결해주는 거. 알겠습니다. 자, 단점이 근데 가는 길에 네. 막히면 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단, 예, 입구에서 복조기를 찾았어요. 그, 빨간색 그 등 있잖아요. 드는 등. 네네. 거기 이제 달팽이 그 명함 꽂아놨어요. 아, 그쵸. 웨이터 달팽이. 네. 아,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가는 했죠? 길. 가는 길에 막히면 아 가는 길에 이제 그 그런 것들이 난관이에요. 뭐 밥 먹는다거나 뭐 살려고 하는데 뭐 예상치 못한 살거리가 생긴다거나. 네. 저는 갔다가 추석 선물을 또 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또 의견이 또 안 맞아지면 싸울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취미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플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취미 생활을 할 때 구입해야 되는 대부분의 도구들이. 네. 그 전문 샵 어딘가 예. 외딴 곳에 있는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예. 대개는 대형 마트로 귀결되더라고요. 아. 그럼 결국 이제 마트로 가면은 다른 걸 또 살 수도 있고 예. 이야기의 틀을 넓힐 수도 있고 예.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나. 그래요. 그리고 네. 그 달팽이는 최고의 그 애완동물이에요. 왜요? 키우기가 쉬워요. 밥을 안 줘도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버텨요. 그래요? 예. 살아있는 거 맞죠? 네. 네. 아, 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시면. 달팽이한테요? 복조기한테. 웨이터 복조기. 애호박을 네. 팁으로. 아, 어쨌든 밥을 안 줬다는 얘기죠? 밥을 안 줘도 잘 살아요. 밥을 잘 까먹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거 사러 갔어요. 아, 알겠습니다. 달팽이 죽. 신고하겠다고 하시면 있어요. 아, 동물학대로. 달팽이는 하루 정도 안 먹어도 돼요. 자, 물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동물학대 신고합니다 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죽을까봐 밥 사러 갔냐고. 달팽이는 너무 자주 주면은 남겨요. 그래요? 남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응애 생겨요. 응아 아닙니까? 아니 응애라고 예. 벌레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응애 생기면 달팽이 몸에 막 응애들이 붙거든요. 그러면은 달팽이가 너무 괴로워서 점점 폐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응애. 네, 응애. 네. 김은국 씨가 생각난다 하면 있고요. 네. 아, 소영이가 알아서 줬겠지? 라고 소영이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역시 많네요. 자, 리뷰 포인트, 좋았고요.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유상형님 거부터 볼까요? 오늘 사연 4개 각인데요. 울산에 살고 있는 23 청년인데요. 명절에 외갓집에 가는 것이 걱정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5남매인데 어머니와 큰 외삼촌을 제외한 세 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셔서 설교는 물론 일요일 아침이면 칼같이 교회에 가야 합니다. 정말 친절한 분들이지만 부담스럽고 결정적으로 시골까지 내려가서 아침에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말년이 형이 신통방통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림은 부처님 예수님 염라대왕 셋이서 고스톱 치는 그림 그려주세요. 네. 아, 종교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네. 이말년 씨의 멘트는 저희 SBS나 베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거를 네. 깔아놓고 시작합시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네. 작가님이 함정판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니, 정당하게 갈아치우려고. 사연이 실제로 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이렇게 딱 올려놓은 것 자체가 네. 그것도 첫 번째 사연으로 피해갈 수 없게끔
한번 자. 물어라 이거죠 저한테. 그렇죠. 어떻게 피해가나 네. 보겠습니다. 달콤한 이거. 심노자키의 큰 그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집이 집안이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절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차례를 지냈는데 네. 이제는 그 기독교식으로 바뀌었어요. 아 불교에서 기독교식으로 누군가 교회를 다니시나요? 불교는 아니고 유교? 유교라고 아 유교 하죠? 쪽이었는데 네. 네. 유교 쪽이었는데 이제 다른 그 큰아버지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종교를 갖게 되면서 바뀌었어요. 한 네. 5년 전부터인가.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고 모이면은 예배를 해요. 종말 예배. 뭐 큰아버님 이런 분들이 네. 그쪽으로 예. 네. 그래서 저희 집만 안 믿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셋째인데 불모지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불모지. 네. 거기는 이제 꼭 기독교화 해야 되는 이제 그 대상이 된 거죠. 네네. 근데 아무튼 그거를 아버지가 되게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 유교였는데 제사를 안 지내는데 아빠는 절하고 싶은데 다들 기도만 기도하니까 아빠는 절하고 홍동백서 하고 싶은데 네. 자꾸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애초에 그 기독교에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으신 분인데 네. 자꾸 이제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이렇게 하고 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느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유상혁 씨랑.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저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재미를 붙이면 돼요. 어떤 식으로요? 찬송가 부를 때 좀 약간 노래방 느낌. 그리고 말씀할 때는 좋은 생각 같은 거 있죠. 네. 땡 리더스 땡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글귀 읽듯이 분명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거. 그럼요. 뭐 남을 뭐 남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으로 끝나요. 뭐 네네. 항상 주변에 감사해라. 그런 시간으로 이제 생각하면 괜찮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다행입니다. 네. 아 채팅창에 오 잘 빠져나가는데라고 네. 하신 분 있고 더 강하게도 되나요? 네? 더 강하게도 되나요? 나중에 그거는 사전 검열을 한번 해본 다음에. 네. 종교 쪽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으신지. 자, 타라빠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확히 얘기하면 1년에 한 번씩 예배 스타일로 제사 드리는 게 싫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네. 교회에 가야 되는. 일요일마다, 네. 예. 가게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싫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명절에 오랜만에 모였는데, 시골까지 모였는데, 그날에 일요일에 꼭 가야 된다는 게 그렇죠. 예. 그러면 근데 이번은 휴일을 포함하면은 5일 정도 쉬니까 예. 일요일을 피해서 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하고 같이 가니까 부모님이 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예. 인사를 드리러 가면 예. 그때 교회는 하지 않을걸요? 교회는 안 나가 될걸요? 일요일에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시는 거죠. 거기에 거부감이 없는데 유상혁 씨만 23 유상혁 씨만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극혐.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건 안 돼요? 자기 의사 뜻이. 자, 저 싫다라고 해주시고 조상신 표현을. 모셔야 되는 네. 이 명절에 그렇죠. 그런 거 가는 거. 네. 줄타기 잘하다가 혐의에 나와요. 아니 너무 약하다고 하셨어. 아니 뭐야. 제가 언제 강하게 하라고 부추긴 적이 있어요? 네. 네. 자 추석 단기 알바로 피해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런 사연은 CBS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 정도면 성의를 많이 보였고요. 0021님 거 갈까요? 쇼미더머니 보고 힙합 패션이 멋져 보여서 한번 사봤는데 동네 백수 같아요. 뭐가 문제죠? 말년형이랑 배영도 힙합 패션 도전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뭘 어쩌면 좋을까요? 그림은 통큰 바지 내려입고 스냅백이랑 마스크 쓴 배영 그림 그려주세요. 저는 힙합 스타일로 뭐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힙합 패션이 뭐예요, 근데? 바지는 통 넓게 하고, 옷 좀 헐렁하고, 근데 뭐 목걸이 옛날... 있고, 그 스냅백 모자. 그거 옛날이잖아요. 2000년대. 요즘도 안 그러나요? 요즘은 안 그래요. 쇼미더머니 같은 거 보면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언제적이냐고 하신 분 있고 아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요? 예. 아 우리 제작진은 100% 신뢰할 수 없어요. 이분들이 패션의 리더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 옛날에 주비 트레이님이 막 입던 그 시절 아니에요?
명품을 입는 경우가 오히려 많죠, 오히려. 좀 네. 스웩으로. 네. 자랑하기 위한. 느낌. 땡프림 같은 거. 네. 근데 요즘에 또 다시 돌아왔나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몸집이 좀 크면은 유리해요.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2000년대 저 땡이월드 할 때 그런 말이 돌았어요. 사실은 힙합에 관심이 없는데 옷 입으려고 네. 자기 체형에 맞는 옷 입으려고 힙합에 심취하게 된 사람이 많다. 큰 몸을 좀 가리기 위해서. 예. 그리고 어울려요. 되네요. 큰 몸에 어울려요. 이해되네요. 예. 저도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요새는 힙합 패션보다는 스트리트 패션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신 분 있고. 데프콘 얘기하는 거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잘 어울리네요, 근데 진짜. 알겠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동네 백수같이 본다는 건 본인 스스로 그냥 네. 너무 비하하시는 것 같고. 동네 백수같이 보이는 패션인데요, 원래. 그런가요? 스트릿 패션이? 크게. 헐렁헐렁하게. 그러니까 막 되게 격식 있게 딱 입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프리하게 그냥 헐렁헐렁. 그래도 뭔가 어디 무대라도 하러 가는 느낌을 주려면 네. 좀 더 블링블링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제가 그 한창 이 패션에 심취한 그 형이 있었어요. 그 대학교 형. 한번 들춰봤거든요, 이렇게 옷을 네. 보여주시길래. 세상에. 허벅지를 벌려가지고 고정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바지를. 거기까지 내려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몰랐죠? 네. 왜냐하면 그 위에는 또 티니까. 바지를 그렇게 내려 입어요? 네. 그러니까 백조의 그 노력처럼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나. 네. 벨트로 조이고 있는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라. 자,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걸 불꽃놀이. 허벅지를 벌리고 있다고요? 바지가 여기쯤에 있어요. 그럼 여기가 있잖아. 그럼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헐렁해 보이려고 바지가 그럼 내려 입는 걸 좋아요. 내려올 수, 내려 벗겨질 수도 있는 거잖아. 거기 간지지. 피어싱처럼 하다 보면 점점 넓어지잖아요. 내리다 보니까 점점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내려서는 그냥 일반 바지 같은 거예요. 그럼 슬쩍 이렇게 하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냥 웃기기만 해도 내려가요. 이게 방심하면 슬픈 일이 있거나 웃긴 일이 있으면 그냥 내려. 그게 힙합 정신. 힙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힙합을 논하다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죠?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면, 힙합계 네.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면 클레임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없겠죠. 클레임 아니에요, 클레임. 네. 저희 공식 입장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비법병이 뭐지? 큰일 나라. 해성재 텐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입니다. 5722님의 고민을 만나보죠. 문득 제가 너무 개인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서구형도 개인기가 있는데 저도 개인기 좀 만들려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레벨 낮은 개인기, 성대모사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그림은 제가 이번에 여름휴가를 못 가서 수영장 미끄럼틀 타는 그림 그려주세요. 서구형? 이 서구 기자가 네. 얼마 전에 그 성대모사를 해가지고 좀 네. 크게 터뜨렸습니다. 뭐죠? 그 프리랜서를 선언한 이후에 네. 꽤 상승세. 그래가지고 이브리그 탈출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래요? 네. 든든한 제 그 동반자 아니었나요? 든든한 동반자이자 가장 이제 강등권에 항상 머물러주는 이말년 작가가 약간 1.5군 느낌. 네. 와일드카드 느낌이 좀 있었다면 예. 이서우 기자가 지금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네. 무섭네요. 네. 뭐 하셨길래 1.5군이 됐죠? 저도 연습해보고 원래 이상균 돼요? 씨도 가능하고 2년에 한 번씩 성대모사 터뜨리는 법칙이 있어요. 네. 희명이 일깨운 MB 잘 만들었습니다. 자, 성대모사 제가 전혀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하나도 못하세요? 네. 저도 못하는데. 저는 보통
개인 방송할 때 네. 이렇게 후원이 들어오면 리액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개 짖는 소리를 했어요. 너무 할 게 없어서. 개. 너무 큰 액수가 후원이 들어왔는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얼마나 들어왔는데요? 만 원인가? 만 원 주고 개 짖는 소리를 했다. 뭐, 무시하긴 뭐해서. 네. 고맙습니다만 하기에는 천 원도 고맙습니다만 했기 때문에 네네. 좀 실망하실 것 같아서 아, 옛날에 만 원 주면 짓는 개냐고 하신 분 있고요. 한 4년, 3년 전에 그랬었어요. 만 원 한 장에 존엄성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수영 아빠가 이렇게 샀느라고. 그게 개 짖는 소리가 제가 할 수 있는 순간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의 표시였어요. 내가 여기까지 내가 성의를 보였다는 느낌으로. 네. 그렇군요. 아, 후원 열어달라고 배튼 지금 빗발 치고 있어요. 아. 이말년 짓게 하고 싶다고. 아. 자, 10만 원 쓰면 공룡 소리 내주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그건 이제 연습을 해봐야겠어. 아, 아, 만 짓남이 유행인데 만 짓게라고. 만 원 주면 짓는 게라고. 만 원 주면 짓는 게. 자, 이말 개헌이라고 웃고 있고요. 네. 만 짓남이네, 만 짓남. 만 짓게. 자, 아무튼. 오치님도 어, 돈을 받고 하다 보면은 네. 자기도 모르는 성대모사가 하나 뚫리지 않을까. 네. 아, 조만간 안윤상 씨가 그 성대모사의 현재 황제잖아요. 네. 예. 배텐에 재출연합니다. 아. 네. 그때 한번 오치님이 들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고 저희 안윤상 씨한테 아, 보급형 성대모사 네. 한두 개 정도 가르쳐달라고 할 테니까. 아, 배워보시는 것도 있어요? 코너가.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분들도 배우실 수 있게 아~ 간단한 거. 네. 저도 꼭 들어야겠네요. 그러시구나. 리액션을 하게. 네. 자, 이영빈님 거.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갑니다. 제가 가이드예요. 듣자 하니 가족여행 가면 꼭 싸운다는데 진짜 싸우는지도 궁금하고요. 안 싸우는 팁이 없을까요? 제가 무조건 져야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림은 꽃보다 할배처럼 꽃보다 배텐을 그려주세요. 여행하는 배텐 사람들 그림 그려주세요. 야, MT 갈 때가 또 됐네요. 절대 채택 안 되는 그 요청이죠. 그렇죠. 딱 봐도 그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안 싸우는 팁. 부모님 두 분 모시고 이영빈님이 이렇게 셋이 가는 건지 그게 네.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왜 싸우는 거죠 보통? 부모님끼리 싸우죠 보통은. 부모님끼리도 싸우고 예. 다 싸웁니다. 왜냐면 마음이 안 맞. 아, 1대1대1로 그냥 예, 마음이 안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삼국지 형태로. 저, 예, 절로 가고 싶은데 예. 난 일로 가고 싶다. 예. 이걸 보고 싶다. 예. 그리고 뭐 먹으러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 왜 그 길로 가야 되냐. 아,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그렇죠. 왜 바다 요리 먹고 예. 먹냐. 아니 그냥 부모님이랑. 한국 여행을 해도 네. 우리나라에서 어디 식사하거나 해도 투닥투닥 할 수 있거든요. 네. 나가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니요? 그 제 달팽이 얘기 있었죠. 네. 그것처럼 계기만 드릴 뿐이에요. 언젠가 싸울 거였어요. 딱 날 잡고 그냥 파이트. 그래서 딱 깔끔하게 정리. 아,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왜 일상생활에서 하면은 제대로 못 싸우세요. 너무 이렇게 주변이 또 익숙하고 막 또 싸우자마자 또 다시 또 해야 그 흩어져 버릴 수가 있는데 여행지에서는 싸우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정리가 완벽하게 된다. 아니 부모님끼리 싸울 일이 많아서 여행을 가는 건 아니고 네. 가면은 어떻게든 친했던 사람들도 싸우게 된다. 싸울 얘기가. 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싸워야 한다. 아, 풀고 와야 된다? 네. 보통 이 부모님이랑 자녀들의 갈등 포인트가 그겁니다. 아, 예. 부모님 어디 모시러 갔는데 부모님도 예. 이 약간의 자녀들에 대해서 예. 리액션을 해드리려고 예. 해주시려고 예. 아 맛있다 맛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도 금방 알거든요. 예. 아 이게 확실하게 흡족하지 않으시구나. 아. 아, 이게 약간 스타일이 내 스타일은 진짜 좋은데 예. 부모님 스타일이랑 안 맞는구나. 예. 예. 그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 정도 먹는데 이 정도 가격을래? 예. 이러면 일단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부모님 표정의 자녀들 다 읽히거든요. 예. 그럼 또 그거를 부모님이 또 눈치 보시고 서로 눈치 보다가 예. 결국은 터져요. 싸우게 됩니다. 결국은 터져요. 예. 그렇고 저희 아. 어머니 입버릇이에요. 뭐요? 괜찮다 괜찮다. 안 괜찮더라고요. 안 괜찮죠. 예. 예. 다 그래요. 예. 모든 부모님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여행 가면은 하여튼 이 국내 여행 가도 예. 우리 뻔한 우리나라도 맞추기가 힘든데 예. 예. 나가서 부모님 취향을
맞추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코너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수수께끼 코너. 예능...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정답은 뭘까? 스무고개 같이. 아, 여행 예능을 너무 많이 나이신 거 아니에요? 예. 엄마 모시고 하노이 갔는데 그냥 수영장이 제일 좋았어. 아. 이런 얘기 하시면 섭섭하죠. 아. 어, 나는 식사 이 코스별로 다 짜놨는데 아. 아, 수영장이 제일 좋더라? 이래보시면 상처가 됩니다. 또. 그거는 이제 좀 미흡했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딴 것들은 그냥 그래 그냥 거의 그렇게 먹나 보지 뭐 이런 네. 스타일로. 그리고 뭐 마사지 예약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네. 아우 그 아프다. 이래보시면 아프다. 응. 그럼 아 이거 시원한 건데 또 저쪽은 아프시고. 되게 인기 많은 맛집 딱 모시고 갔는데 김치 없냐? 그럴 수 있죠. 아우 네. 늦게서 못 먹겠다. 김치 없니? 해외 가서 이제 맛있는 걸 삼시세끼를 드리고 중간에 막 길거리 이거 네. 어 유명한 거래 엄마 이러면서 딱 사드렸는데 네. 밤에 와서 호텔에서 라면 찾으시면 아, 아 뭔가 좀 아, 모자랐구나 이런. 근데 느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고역이죠. 그래서 그렇죠. 보고 싶다 만족도 없는 아, 이 리액션을 해 네. 해주셔야 되니까 네.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최고 결정타 엄마 여행 어땠어? 아유 집이 제일 좋지 뭐. 집이 제일 좋다. 집 나가면 네. 고생이야.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이제 끝인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자녀들은 머릿속에 다시는 가나 봐라. 네. 돈 쓰고 욕먹는 게 여행입니다. 예. 자, 현금으로 여행 갈, 여행 경비를 그냥 드리는 게 낫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럼 또 안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럼 또, 안 가세요. 네. 그래놓고 또 굉장히 혼자 여행 가려고 그러면 네. 또, 약간 서운해 하세요. 아. 너 친구들이랑 가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아. 혼자 간다고? 뭐 이런 느낌. 아, 아이고 딴 집은 자녀들이 어디 데리고 갔다는데. 뭐 이런 얘기. 채팅창에도 아 지난주에 내가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네. 자 이영비님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싸우러 가는 겁니다. 김치를 챙기면은 그래도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김치요? 네. 요즘 부모님 김치 갖고 그렇게 타박하시거나 밥 못 넘기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아무튼 의외로 근데 타율이 높은 곳이 네. 확실히 가까운 나라들. 왜요? 입맛이 비슷해서? 입맛이 비슷해서. 식사는 그래도 예. 충격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고.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즈의 미묘 미묘해. 근데 확실히 요즘에 좀 외국 음식점이 많아져가지고 거기에 좀 익숙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일단 비싼 거를 이 계산서가 나오는 분들이야 음식 보면은 재료 보고. 비싼 거가 나와버리면 어우 맞아요. 그런 게 네, 되게 만족도가 있어요. 이 부모님들이 젊은 세대보다 가성비를 더 따지셔서 엄청 완전 가성비 네. 가성비는 사실 어르신 부모님 세대의 용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자식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나 한 3일 4일은 그냥 그런 거 뭐 가성비 좀 떨어지더라도 여행은 그런 맛이 있죠. 음식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러면은 그렇게 되는 우리는 이제 유명하다는 곳을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여기가 약간 비싸고 줄 서는 불편함이 있어도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모르시거든요. 여기가 유명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아무튼 한국 식당을 한번 모시고 가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데 또 한국 식당 잘못 가면 엄청 비싸거든요. 네 맞아요. 한식당 더 비싸고 그럼 이제 제육볶음 4만원? 막 이렇게 하시면, 그럼 이제 못 먹는 거예요. 소주가 만원이야? 네. 소주 2만원이야, 보통. 소주 2만원? 이러면서. 그래서 맞춰드리려고 한식당 갔다가 오히려 더 욕먹고. 그리고 나오는 대답은 집이 제일 좋다. 에휴, 집이다, 역시.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말년이 편한 상담소 듣고 계십니다. 자. 이민성님 거 만나볼까요? 전 귀엽게 생겼어요. 키도 169이고 강아지상이라서 지금까지 귀엽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신과 함께를 보고 주지훈 배우에게 빠져버렸습니다. 키는 어쩔 수 없다지만 섹시하고 터프하면서도 멋있는 이미지를 갖고 싶은데 어쩌죠?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수염을 기를까요? 그림은 키가 169인 주지훈 배우 그림 그려주세요. 주지훈 씨. 모델 출신이시잖아요. 그 얼마 전에 저는 공작 봤는데 네. 하, 멋있어요 이게 사람이 태가 나니까 네. 와, 멋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키가
키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채팅창에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 불가능이라고 보고 있고. 강아지당처럼 귀엽다라는 얘기는 그냥 예. 강아지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강아지. 네. 귀엽다 이콜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진짜로 제 개인 방송이었으면은 저를 주최 못할 뻔했어요. 왜요? 예? 아 여기서 나 드립을 칠 게 많아서? 네. 참아주시고요. 먹을 게 잔뜩 있는데요? 하나만 살짝 그 시식만 해볼까요? 개같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거! 아 그건 아까 채팅창에 왔으니까. 네. 오늘 작가님이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네요. 에피타이저부터 네. 자, 만 원 줄 테니까 한 번만 지져달라고 하신 분 있고 지금. 아무튼 근데 169가 네.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막 엄청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균보다 조금 아래 아니에요? 그럼 평균 평균이 얼마죠 요즘은? 평균이 한 174, 5? 그런가요? 그 정도 되는데 평균보다 조금 작으시고 평균 뭉치로 본다면은 그냥 평균인 거잖아요. 이서구 거인이네라고 하시면 있고 173이래요 평균이. 아, 173이요? 그럼 한 4cm 작으신 건데. 네. 근데 이게 그 키랑은 별로 상관없지 않나. 이거 그리고 뭔가 그 좀 당당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아무리 키 크고 막 해도 잘생기고 그래도 쭈삣쭈삣하면 쭈뼛쭈뼛하면 그게 좀 될 것도 안 되더라고. 네. 뻔뻔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이민성 님이 주지훈 씨처럼 뭔가 그 여러 사람들에게 네. 멋있는 모습을 뿌리고 싶으신 건지 네.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주지훈 씨처럼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건지 네. 그러니까 타겟이 불특정인지 특정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이분은 주지훈 씨에게 빠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 저런 남자가 되고 싶다. 네. 이미 민석이는 뻔뻔해서 자신감 넘칠 거라고 평가하신 분들도 있고. 아, 그러네요. 이미. 아, 이미 뻔뻔하시네요. 특정인은 불특정인은 둘 다 불가능이라고 못 박는 분도 있고. 아무튼 채팅창 일단 배성재부터 이기고 오라는 얘기는 뭐죠? 섹시하고 터프하고 멋있는 이미지. 꾸준히 이렇게 뻔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본인의 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본인의 업종에 굉장히 투철한 프로의식을 갖고 있던 것. 프로페셔널 할 때 그 섹시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에 집중할 때. 그렇죠. 학생이면? 학생이면 공부. 공부. 네. 군인이면? 경계. 작업. 작업? 네. 경계로 합시다. 네, 경계. 네. 자, 아무튼. 수염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일단? 수염은 난이도가 너무 높고. 네. 일단 뻔뻔한 거. 저는 계속 깎아달라고 하고. 어디 가서든지 계속 단련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 종교 사연보다 더 얘기하기 어렵네요. 여러분, 이말년 씨의 멘트는 저희 배텐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윤주원님 거 만나볼까요? 저도 별명이 갖고 싶어요. 배가놈, 침착맨, 남이춘, 왁서구 이런 별명 있잖아요. 하나만 지어주세요. 전 IT 업계에서 일하는 중이고 장기아 씨 닮았습니다. 그림은 지어주신 별명이 이마에 각인된 제 그림 그려주세요. 그냥 장기야 하면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 친구가 없냐고 하신 분 있고. 아, 2인권 하라고, 2인권. 2인권. 아니, 보통. 네. 진짜로 친구들이 알아서 정해주잖아요. 네. 저희한테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별명을 지어줄 어떤 그. 주변인 포커스 그룹이 없다는 얘기죠. 네. 자. IT로 하라고. IT. 아, 그것. 아, 그것. 그것. 그것으로. IT. 네. 소문자 IT. 그래가지고. IT. 네. IT 이후에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네. It's okay. 그리고. 아, IT 기야. IT 기야. IT 기야. IT 기가 끼다 하고. IT 기야. 보스. 아, IT 인권. IT 인권. IT 인권. IT 인권. 야, 맞네요. 뭔가 그 방송가에서도 이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아주 핫한 느낌. 예. 이템 뭐 이런 거. 이템. 지금 이끼아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아, 잇기야 잇기냐마는 최백호 선생님 노래 가사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잇기야 네. 아, 장기 잇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악만에 대하여 아롱디리 뭐 그거 같은데요? 좀 약간 옛날 그 보전시조 네. 같은 거 있습니다. 잇기야 잇겠냐마는 아.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언어유희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아무튼 많이 생겼네요. 오늘 별명부자 되셨는데 역시 저희 베텐에 이런 거 의뢰하시면 여러 가지로 만들어드립니다. 이끼야마는 네. 이 성이에요? 네. It's showtime. 저 IT 이거 추천드리고요. 네. It 몸평은 네. 땡글탄 자, 어떻게 잔뜩 있네요. 골라가시면 그렇죠? 될 것 네. 같아요. 자, 오늘의 사연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아 씨로 하겠습니다. 3분간 300명이 너의 친구가 되어줬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윤주아님. 자, 그림 부탁드리죠. 오늘 유일하게 해결을 하나 했군요. 여러분의 힘 덕분에.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간단하긴 하잖아. 아, 저거 잘 못 봐가지고. 근데 좀 편하긴 할 텐데. 오늘 먹고 하느니 그냥 화요일 날. 이거 뭐 갖다 붙이면 되는데, 11시에 하든 아니면 딴 날로 갖다 붙이든 뭐. 네네네네. 네네네. 어느 소세지? 아, 아니군요. 알겠어요. 소세지야. 예, 예. 예. 제가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즈만. 네네. 알겠어요. 이게 좀 특별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요, 그대로일 거예요. 맞아요. 네. 네네. 네. 네, 제가 내일 찾을게요. 예. 이걸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전? 많이 드세요. 수요일도 아침부터이기 때문에 생방은 돼도 녹음까지 하면 너무 빡세요. 네, 생방 가능해요? 생방 생방만? 아 잠깐만요. 목을 붙여야겠네. 네? 목을로. 아니죠. 월 목금이잖아요. 금요일로 다. 아니 월에 목 생방송 하면 되잖아. 그래 생방송 한다니까 화요일. 생방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생방만 한 시간만. 아 그거 한 시간만. 거긴 없어. 그럼요. 그 윷만 어디 넣으면 되는 거야. 윷 녹음만. 그럼 원래대로 하고. 윤을 그러니까 목을 넣고. 근데 목에 이미 주말에 비지. 물어볼게요. 스케줄이. 다 그렸습니다. 네. 자. 자, 윤주원 씨를 위한 이말년의 힐링툰이 완성됐습니다. 잇몸병엔 있기야 있겠냐만. 네. 어우, 좋은데. 서울대는 뭐죠? 장기하 씨요. 아, 장기하 씨 닮았기 때문에 서울대. 샤! 이것도 써주셨네요. 네. 그녀. 아, 누가 봐도 2인권을 왜 안 넣어줬냐고. 자. 이래서 제가 인물을 안 그려요. 네. 이말년 씨의 그 프로필 그림과 비슷한데요, 얼굴이? 거의 몽타주라고 하신 분 있고. 알겠습니다. 샤이끼야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베스타그램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많이 지켜보시고, 윤주원 님도 기념품으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말년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 추가해야겠다. 뭐요?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자 노래 듣겠습니다. 9월 22일 토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SG 워너비 만나자 끝곡 드릴게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그림 뭐하고 보고 계시죠? 하나도 안 보였어. 책으로. 제 아이패드에 있는 거 쓰레기가 다 덮어버렸어. 이게 저장이 되돌리기가 안 되잖아요. 한번 나가면.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쁘게 만들어줄게. 어쨌든 그 이 베트남에서 그런 건 저한테 다 있잖아요. 책 내세요. 아셨죠? 공동체요. 펴줘. 아 이거 하나로 줘. 나도 펴줘. 나 좀 볼래. 그리고 우리 그렇게 밥 많이 먹는. 저 거 없어졌어요. 또. 아까 써놓은 거? 아까 써놓으신 거. 아. 되게...
할게요. 3, 2, 1. 다음 중 나의 맞은 말을 선택하시오. 나는 전 여친보다 지금 여친이 더 좋다 안 좋다? 좋다. 오, 바로 얘기하는 거야. 상을 받을 수 있겠어. 나는 전 여친보다 지금 여친을 더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오, 뭐 봐라. 자, 이거 하나만 맞추면 된다. 나는 이 문제를 풀면서 전 여친을 생각했다 안 했다?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 지금 나란 사 안녕하세요. 9월 29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산이의 아는 사람 얘기였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전 여친 대 현 여친 질문에 대한 남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코미디 빅리그에서 가져온 소리였는데요. 커플 중에 남자를 무대 위로 불러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질문을 하는데 나는 전 여친보다 지금 여친이 더 좋다 안 좋다. 답은 당연히 좋다. 나는 전 여친보다 지금 여친을 더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당연히 더 사랑한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 이 문제를 풀면서 전 여친 생각을 했다 안 했다. 네.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프닝 들으면서 문득 전 여친 생각 했다 안 했다. 아니면 전 여친 생각 했다 못 했다. 둘 중에 하나로 할 수 있죠. 네. 전 여친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아, 홍철 없는 홍철팀 같네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자, 왜 10이냐고 하신 분 있고, 작가님들 웃음이 나오냐?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미래 여친 생각했다고 하신 분 있어요. 자, 전 여친은 상상하는 거지라고 하신 분인데, 미래 여친도 괜찮네요. 그죠? 예. 아, 현재 여친과 미래 여친 비교하는 질문도 참신할 것 같습니다. 용이랑 비슷한가요? 유니콘? 네. 기린?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아, 후여친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전 여친 대신 우리는 후여친. 네. 여친 진. 다음 생의 여친 생각했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토요일 오늘은 소소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고 해답의 물꼬만 슬쩍 터드리는 고민 상담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 만화가 이말년 작가와 돌아오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은 받고 싶은 그림과 함께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홈페이지에 써놨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심노자키도 못소리잖아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래요? 에이. 왜요? 슬픈 여운이 남는데. 에이가 끝이야? 라고 물어보신 분. 아이고, 그런 헛소문이 돌고 있지? 에이 이퀄 없었다. 왜 그런 헛소문이 퍼지는 거야? 방금 전 남친 생각했다 안 했다? 너무 했죠. 어? 했어요. 아 그래. 증명해내기 위해. 후남친 아니야 후남친? 후남친. 후남친. 이거 원고 읽으면서 전 여친 생각했다 안 했다? 나야 뭐 생각해야지 당연히. 아 예.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네 이게. 전 여친과 전전 여친과. 전전 여친이 있어? 뭐라고? 없잖아요.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맑고 청량한 계절, 늘 실내에만 있는 남자 만화가 이말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이말년 작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합니까? 사실 실내에만 있어서 별 차이는 없지만 똑같다. 그래도 뭐 이렇게 편의점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주차장 할 때 좀 선호하는 계절은 겨울이에요. 겨울. 네. 이유는요? 이유는 밖에가 엄청 춥잖아요. 네. 그 집에 딱 들어와서 쏙 들어가면 돼, 이불에. 그 쾌감. 그 쾌감. 그리고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안은 따뜻한데 밖엔 차갑잖아요. 네. 살짝 나갔다 다시 들어갔을 때 그 쾌감. 근데 여름은 땀 뻘뻘 흘린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이 나오더라도 이미 불쾌해요. 이미 끈적끈적. 그렇죠. 씻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점이 좀 다르죠. 겨울은 쏙 들어가는 이 오바. 네. 역시 액션 쾌감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액션 실내. 안에 대충 입고 패딩만 입고 잠깐 외출할 때, 아, 그 느낌 있죠. 아, 또 그 쾌감. 네. 패딩 쾌감. 음식물 쓰레기 버리나 갈 때 쾌감 있지 않습니까? 얼른 갔다. 난 돌아갈 곳이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 네. 그리고 상황 설정. 지금 막 조난당했지만 언젠가 그 따뜻한 그 실내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자, 잠재적 바바리맨이라고까지 하신 분 있고, 물 묻히기 싫어하는 고양이 같은 남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도 겨울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왜죠? 네. 그냥 겨울이 제일 좋아. 가을은 불안함이 있어요. 아, 예. 뭔지 모르겠어요. 가을은 너무 짧고, 예. 예. 그리고 봄도 불안함이 있어요. 곧 여름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근데 화끈하게 그냥 겨울이 예. 아예 그냥 춥고 예. 네, 저는 추위를 잘 견뎌가지고 아 그냥 네. 추위를 잘 견디셔서 뚱뚱한 거 가리려고 하신 분 있고 맞는 말입니다. 코트 입으면 어지간한 건 좀 가려지거든요. 저도 어깨 좁아서 겨울에 그 좀 더 입으면 좋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북극곰의 계절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도 약간 북극곰 체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름이 너무 괴롭고 예. 여름에 가끔 우리나라에 북극곰이 있었던 때가 있거든요. 동물원에. 아, 서울대공원 맞네? 아니, 아마 용인 쪽인데. 아, 그래요? 제가 한번 봤는데 걔가 힘들어하는 게 저에게 막 감정이입이 됐어요. 아, 너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느낌. 지금은 없나요? 지금 없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저도. 너무 힘들어해서 없앴다고요? 모르겠네요. 자, 새로운 동네로 요즘 이사를 하셨던데 동네 예.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교통이 좋아요. 좀 서울 그 지하철이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네. 지하철로 이동하기가 좀 편하고 역세권 예 그리고 옆에 그 뭐 아기시당 뭐 이런 게 있어요. 좀 그런 문화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산책하면서 그런 것도 좀 구경하고. 아기시당이라면 사당인가요? 네, 아기씨가 무슨 공주님인데 조선시대 피난 와가지고 잠깐 살다가 간 그 지역을 아기시당을 지어가지고 뭐 했대요.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애기씨 뭐 이런 느낌이네요. 예, 예. 아, 집이 가까울수록 지각률은 높아지는 건가요? 여기가 강변북로로 가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전에는 노원 살 때는 내부순환도로로 왔거든요. 내부순환도로가 훨씬 더 안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교통이 편해졌다. 역시 집값이 오르니까 교통은 편해지는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데 집에서 시간 보낼 때 게임을 안 한다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2순위. 모바일 게임을 하면 돼요. 모바일 게임? 예. 그게 모바일도 못한다면? 모바일도 못한다면 소영이와 놀기. 아이와 논다. 예. 아니면 만화,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방을 가는 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면 만화책을 빌리거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네요. 사실 즐길 건 많습니다. 예. 만화도 저도 좋아해가지고 봤던 거 또 보고 그러다 풀타임 차면 다시 보고 아니면 침투부. 알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 편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낼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세요. 자, 먼저 말년이 편한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이번 주는 뭔가요?
어,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연재할 때요. 수영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네. 아빠, 나는 고민이 있어.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수영이가 아빠가 작업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고민이야.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작업이라고 그래, 작업을. 어. 표현도 참 프로페셔널한 용어네요. 네. 그래서 아, 그 마음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연재 종료가 이제 다가오면서 아, 이거 또 소영이가 또 소원이니까 고민이고 좀 해결을 해줘야겠다 해서 연재를 이제 끝내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소영이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작업은 안 하는데 일요일에만 좀 놀 수 있어서 그게 고민이야. 아. 그러니까 애초에 고민이 제가 작업을 많이 하는 게 고민이 아니고 자기와의 시간을 보내는 놀아줘야 된다? 예, 네,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아, 그냥. 그래서 든 생각이 있어요. 헷갈리게 하지 말자. 오늘의 리빙 포인트. 네. 필요한 걸 말할 때에는 확실히 말해주는 것이 좋다. 소영이가 3순위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이런데도 게임 2순위 모바일 게임 3순위 소영이라고? 아니요. 소영이 때문에요. 그래요? 소영이가 모바일 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아, 2순위이군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냥 게임은 못 넘네요. 이게 타이밍이 좀 약간 꼬여요. 이렇게 라디오 하고 오잖아요? 저는 또 소영이와 시간을 보낼 수가 없게 돼요. 들어가면 소영이 자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배텐 탓을 할 줄은 몰랐네요. 어저께 저희 게임 방송 네. 그 또 인벤이라는 데 가가지고 돌아오면 애기 자고 있어요. 그분들 탓이네요. 인벤 탓. 아니 배텐 탓. 배텐 탓. 자 갑자기 분위기가 액션 쾌감이 됐네요. 가정불화 조장 방송이고 서구보다 먼저 가겠네? 라고 하신 분 있고 내보내고 서구 넣자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말년에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3998님 거 볼까요? 모쏠인데요. 자꾸 친구들이 놀려서 홧김에 나 사실 만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의외로 진짜냐며 바로 믿고 심지어 축하해 주더라고요. 결국 사실대로 못 밝혔고 애들은 자꾸 여친 보여달라고 성화인데 살려주세요. 그림은 여친이랑 찍은 셀카를 프로필 사진으로 당당히 건 그림 그려주십시오. 이럴 수 있어요. 계속 놀리면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거 놀리는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믿어주는 거라고 그거 알면서 그러는 거라고 하신 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알면서 친구분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네.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뒤에서 킥킥거리면서 따로 단톡방이 파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전용 단톡방이. 어, 방제가 여친 공개하는 네. 그날까지. 아, 어제 헤어졌다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셀카 찍어서 보내주라고 하신 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얼른 빨리 찾아봐야겠죠? 일단은 그래서 좀 그 사실은 진짜 있는 걸로 그러다가 꼬일 수도 있잖아요. 예. 진짜 여친을 가까스로 사귀었는데 예.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언제부터 사귀었는데 안 보여주더라고요. 막 예. 이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잘못해서 디졸브된 걸로 오해할 수도 있다. 아, 예. 그럴 수도 양다리나 그런 쪽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 정도가 가능한 상황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야, 이땐다! 이따고 치자!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참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이따고 쳐, 이따고 쳐. 이따고 쳐. 네. 어, 너 있어. 시급 10,000원 주면 되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자. 어떻게 되나 이거? 참 난감한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갔는데 네. 저희 보고 구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좋은 추억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가요? 네, 한번 다 나중에 한번 날 잡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네. 조롱거리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2018년도는 진짜 지워지지 않을 추억으로 딱 찍혀 있을 거예요. 아, 애들 벌써 까먹었는데 너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이미 친구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흑역사로 품고 가라고 사실대로 밝혔는데 어? 몰라 기억 못해 막 이럴 수 있죠. 자 이게 해결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 정도면 됐죠? 요즘 근데
원래 이렇게 해결했는데요. 지금껏 2년 2년여간. 배텐 청취하면서 다 알면서 네. 저희한테 야 해결했댄다 했댄다 이런 네.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롱거리 잔혹사라고 평생 출, 술자리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후여친이라고 하라고 미래 여친 미리 땡겨서 가불 여친 그게 최악의 흑역사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후여친이야. 후여친까지 가면은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네요. 후딘창이 이제 해결했다 치자! 라고 오고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480님 저는 서비스직이라 항상 웃고 있는데 점점 주름이 깊어지는 느낌이에요. 집에서라도 얼굴 근육을 매번 풀어줘야 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혹시 말년 형님만의 얼굴 푸는 방법이 있나요? 또 웹툰을 보면 다양한 표정을 그리시던데 실제로 표정을 지어보고 그리시는 건가요? 그림 신청은 안 하셨고요. 네. 얼굴 근육을 풀고 있는 이말년 표정 그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원을 연결하거나 다른 전원 장치를 준비하라는데 오, 큰일 났다. 노트북에 배터리 없음, 배터리 없음. 6% 남음. 잠깐만.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지금 기계를 네. 껐다 켜는 바람에 제 기술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왜요? 자, 얼굴 근육을 풀고 있는 이말년 씨의 표정을 그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얼굴 근육 푸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근육을 푸는 게, 얼굴을 근육을 푸는 게. 글쎄요. 저도 이게 뭔가요? 입을 풀 때면 보통 막 푸르르 한다거나 예. 입을 막 벌리는 분들도 있긴 한데 예. 저도 별로 그렇게 막 입을 풀려고 노력을 하거나 예. 얼굴 근육을 풀려고 막 웃음을 거울 보고 짓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살면서. 이말년 작가도 거의 표정 변화 없이 비슷하잖아요. 예. 저희한테 보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랑 별개로 그 주름이, 목주름이 네. 너무 많아졌어요. 왜 네. 그런 거예요?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주름이 깊어진다고 하셔서. 이분의 주름은 그 뭐 팔자 주름이나 네. 눈깍 주름 이런 거죠. 미간 주름. 목주름이랑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냥 네. 제 평소 개인적인 고민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목주름은 그냥 늙어서라고 하신 분 있고 나이살이라고. 근데 제 동나이 대비 해도 비교해도 저도 많아요. 유독 많아요. 아니 안 많으세요. 저는 그냥 아코디언이에요. 그러네. 네. 왜 이래요? 몰라요. 도마뱀인가? 아 축제로구나 때문이라고 하신 분 있고 나이테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저도 목주름은 이게 어릴 때부터 꽤 깊은 네. 편이어가지고 네. 저보고 중고등학교 때 네. 선생님이 머리를 이렇게 돌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 예 왜, 목 운동을 하라고 이게 주름이 예. 운동을 안 해서 젖은 거라고요? 아니 예. 그게 아니라 그걸 하면은 목 주름이 없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운동을 너무 하는 유사과학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정말 놀라운 게 SBS 입사해서 똑같은 얘기를 저희 퇴직한 라디오 PD 선배님이 아. 행복한 아침 할 때 하셨습니다. 네. 네. 목을 하루에 300번 돌리면 목주름이 싹 없어진대요. 아. 네. 유사과학이고. 이미 주름 졌는데? 괜찮나? 아무튼 뭐, 300번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300번이 아니라 30번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 이게 목이라는 게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돌리는 거 있죠. 예. 이거를 한 4, 50번 하다 보면 귀에서 그 쇠구슬 같은 소리가 납니다. 서걱서걱. 석석 하면서 달았구나 이게 뒤에 구슬들이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건 모두가 그렇대요. 제가 놀래가지고 그거를 그 목과 허리 쪽을 치료하는 의사 친구가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나 목 뒤에서 구슬 소리 난다 그랬더니 네. 그거 다 그렇다고. 아, 있습니다. 투성기님은 아니잖아요. 아 그분 그 친구는 아니고 그분은 가슴 쪽이에요. 그 친구는. 맞아요.
목이 근데 이게 왜 더 주름해질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의사과학이라 여러분께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는 이제 또 그리고 웹툰 그릴 때 표정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똑같이 따라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릴 때. 안 그러면은 이게 안 그려져요. 네. 아무튼 뭐 서비스직이라서 항상 웃고 계시다니까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얼굴 근육을 푸는 방법은 근데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신 목 푸는 방법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목을 푸는 고개를 방법이요? 이렇게 돌리면 된다. 근데 그걸 많이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또 네. 다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최고고. 예. 예. 아 저도 의사가 아니라 예. 뭐 이렇게 방송에서 공신력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지금 물러서시는 거예요? 그럼요. 다 알려주세요. 아, 의학적인 것들은 방송 보면 정말 무책임하게 막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못 믿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힘들겠네요. 이거 얼굴 이게 계속 굳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 이거 그냥 어, 오, 이 이거만 계속 반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오, 네. 이 어렵습니다. 네. 오, 이 얼굴 요가 따로 있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이경재 박사가 이런 거 많이 알려준다고 하신 분 있고 이반현 작가가 개인 방송할 때 나오는 그 표정이라고 오도발 표정 넘어가죠. 자 김규원님 거 아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 고민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아이돌. 아, 잘 하시는 거야. 아, 이거 가르쳐 주시지. 오, 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왜 눈이 없어져요? 네? 눈이 왜 없어져요? 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집중하면.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면. 보면. 멍해요. 왜 아무 생각이 안 들죠? 이게 사연을 보면. 언제는. 그전에는 그래도, 아, 뭐.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런데 이제 사연이 안 들어요. 귀에. 다리가 이게 연달아서 두 번 오셔가지고. 언제는 집중했냐고. 까르게께. 원래 멍했다고. 까르게께 까르게께 운동 타임. 그 이만호 팀장 전화 연결 한번 해볼지 아세요? 이만호 팀장과 청취. 네, 안녕하세요. 이만호 팀장이에요. 야, 왜 이만호 씨 때문에 재밌겠는데? 아, 저요? 어. 아. 피디한테 한번. 이만호 팀장. 아, 이만호 팀장이 직접 연결해서요? 뭐, 언제든. 전번 주시면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들으시는 분도 많으시다, 라디오. 자, 들어갈게요.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고민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원님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라식을 했는데요. 안경을 벗으니까 못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수 없는 안경을 끼고 다니는데 평생 이래야 되나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흠. 그림은 안경 끼면 원빈, 안경 벗으면 눈이 콩만해지는 제 모습을 그려주세요. 음흠. 아 이게 안경 벗은 모습이 원래 못생겼다기보다는 안경을 계속 써와서 얼굴이 좀 그 뭐라고 그러죠? 안경 때문에 이렇게 좀 바뀐 게 있어요. 못생겨지게. 그래서 안경을 오래 쓰면 얼굴이 변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못생겨졌다는 것도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껴도 안 껴도 못생긴다고 하신 분 있고 저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도 네. 안경을 끼나 안 끼나 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사실 안경을 낀 게 좀 더 지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시야 그 시력이 괜찮은데도 쓰시는 네. 거예요? 일부러 쓰고 KBS, SBS 시험을 봤어요. 아. 그런데 들어와서 화면을 보니까 네. 뭐 딱히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없고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경에 드는 비용이랑 예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손가락을 올려줘야 되는 거. 아. 이 불편함 때문에 그냥 벗어버렸습니다. 허세 때문에 하셨는데. 허세라기보다는 이미지 연출이라고 해주세요. 아. 사실 기능적인 그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 없죠. 그렇죠. 지금은 근데 오히려 좀 필요해요. 지금은 경기장 갔을 때 예. 예. 멀리 있는 선수들 볼 때 난시가 좀 생겨가지고. 아 이제 안 보이셔서. 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난시. 흐릿하게. 흐릿하지도 않고
정확히 보이는데 예. 혹시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경을 좀 가지고 가는 편입니다. 혹시나? 네. 거의 보이는데. 노안이라고 하신 분인데 노안이면 오히려 잘 보이죠. 멀리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난신. 가까이 있는 게 이제 안 네. 보이기 시작하고. 노안은 이제 이럴 때 노안이죠. 네. 노안은 네. 오히려 멀리 있는 건 더 잘 보여진대요.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노안이 일찍 온대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얼마 차이 안 나는 선배인데 네. 얼마 전에 너무 슬픈 모습을 봤어요. 그냥 안경 낀 선배인데 갑자기 스마트폰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봤더니 안경을 벗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아니 저 형이 왜 이런 느낌이 들어서 평상시에 그 폰트 크기도 엄청 크게 해놓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성재 오빠 오래 사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 눈 다시 나빠지게 만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안경 끼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경을 벗으면은 이게 그 안경 때문에 이렇게 막 눌렸던 그 얼굴 그 근육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좀만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경 불편해서 벗으셨는데 라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안경을 쓰고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좀 마음 편하게 제 말씀을 좀 첨언을 하자면 안경 벗었는데 못생겨지는 얼굴이라면 써도 아까 처음에 나왔어요. 네. 네. 그렇다. 네. 거기까지만. 자 김종원님 사연 볼까요? 이번에 드디어 3년 묵은 제 치액을 이거 계속 읽어야 되나요? 치액을 떼어내는 치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2주 뒤에 수술 날짜를 잡았고요. 주말 껴서 수술을 받아도 이틀 정도는 휴가를 써야 할 것 같은데 회사에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회사 사람들이 집요하게 여행 간다고 하면 누구랑 가냐? 어디로 가냐? 꼬치꼬치 캐물어보고 여행 사진도 보내달라고 할 것 같아서 다른 핑계 뭐 없을까요? 음흠. 그림은 깔끔한 엉덩이로 엉덩이 이름 쓰기 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아 이건 컬트쇼가 사실 이런 분야는 예. 전문이고 요즘 사연의 지뢰들이 좀 많네요. 위험한 사연들. 예. 이말년 작가를 보내기 위한 사연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치액 연식은 왜 적어놓으신 거예요? 3년 묵은 치액. 아, 그만큼 고질병처럼 달고 있었다. 네. 아, 핵폐기는 한미 중 합의를 통해 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비핵화 축하한다고 하신 분 있고 판문점 선언했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하체 비핵화 CVID 잘성이라고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CVID 뭐예요? 아, 시사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항문점 선언이 나왔습니다. 고질병이 아니고 저질병. 항문점 선언. 아, 완전 무리한 비핵화 축하한다고 싶고 트럼프가 직접 집도하나요? 자, 그래서 여행 간다고 하면 누구랑 가냐? 이런 거가 이제 좀 계속 이제 캐묻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템플스테이 간다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왜 이거를 숨기려고 하지? 아 왜냐면 회사에 그 생각이 먼저 들어서 회사에 썸 타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비밀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내 치액 이거 하는 거에 실망하는 그 직원이라면. 그 어차피 좀 길게 못 가지 않지 않을까요? 모르죠 그거는 새로 태어나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이 치액이 뭐 어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아무튼 본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수술일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저희도 이 사연을 얘기하면서 약간의 그 웃음 코드가 생겼잖아요. 예. 회사에도 불필요하게 그런 웃음 코드를 이미지로 줄 필요가 없다. 예. 핵사찰하러 간다고. 아 이틀 피해도 어차피 나눗종에 도넛방석 깔면 다 한다고. 자, 아니, 그거 도넛방석이 필수거든요.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계속은 아니고 그래도 꽤 하더라고요. 아. 저희 보면 가끔 왜 가운데 구멍이 난 도 방석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 핵사찰을 피할 수가 없다.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 네, 굴욕방석. 네. 꼬리뼈 아파서 쓴다고 하면 된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근데 뭔가 이게
맞잖아요. 네. 네. 아기가 딱딱 맞아요. 어? 이틀 정도 병간한 다음에 갑자기 도넛 방석을 사용해? 그럼 꼬리뼈는 아닌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단톡방 파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나 지켜보자. 핵 구름 냄새가 나면? 자, 아, 대야도 있으면 빼박이라고. 아, 대야는 뭐죠? 대야는 어떤 용도예요? 아, 대야는... 아, 세척용. 아... 그 뭐더라? 좌욕기?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아무튼 비핵화의 상징 도넛 방석이 등장하는 순간 이미 다 안다고 하신 분 있고, 대화를 근데 회사에 가져나온 사람 있나요? 너무 네. 깔끔 떨면 그렇죠. 네. 어, 그럴 수도 있, 아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진짜.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만약에 볼일 볼 일이 있는데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는 근데 어디 이렇게 포장해서 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택배로 주문을 해서 슬며시 숨겨놔야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치질 수술용 대야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러면 품목이 써 있으면은 네. 오픈돼 버리고 요거는 숨기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하면 쉽게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형 수술 쌍꺼풀 이런 것보다 예. 회사의 소문 오히려 더 안 나게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더 큰 수술을 좀 말해서 아 맹장 수술 덮어서. 맹장 수술이나 비슷한 부위로 어, 다른 사람들이 크게 어, 아픈 사람으로 이미지를 갖지 않을 만한 간단한 수술 라식 엉덩이가 뭐 터졌다거나 그냥 네? 엉덩이 크게 큰 부위로 어... 딱 그 치질 부분 아니고 병문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신 분 있고요. 라식 수술 얘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거면은 진짜 돈독하다는 거잖아요. 네. 진짜 부럽네요. 평상시에 그 회사 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렇게 막 서로 안부 걱정해주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회사는. 아 고래 잡았다고 하라고 질문 있고 총알이 관통됐다고 질문 있고 넘어갈까요? 네. 이 정도면. 네. 도넛 방송 어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허기윤님 거. 저는 남자인데요. 눈이 배영처럼 작습니다. 그렇게 늘 쭈구리로 살던 어느 날 심심해서 누나 아이 펜슬로 아이돌처럼 눈 라인을 그렸더니 눈도 커지고 자신감도 뿜뿜하네요. 저는 연예인도 아닌데 눈화장 하고 다녀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들? 그림은 남자인 제가 스모키 화장을 하고 멋지게 오토바이 타고 폼 잡는 그림 그려주세요. 글쎄요. 저만큼 작다면 좀 작긴 하신 건데 예. 커질 정도로 눈화장을 하는 거는 티가 나는 거 아니에요? 화장을 했다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돌들도 그렇고 요즘 많이들 하고 다니시니까 네. 이거 하는 게 크게 막 저 남자 화장했어! 이렇게 되는 시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할까 말까 약간 망설이시는 거죠. 어, 제가 옛날에 그 만화 그리면서 이걸 주제로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남자도 화장하는 시대. 온다. 이거 막지 않으면 모든 남자들이 아, 그 만화 본 것 같네요. 네. 네. 여성분들이 서로 경쟁적 화장을 하는데 네. 남자들도 그루밍족이라고 해서 화장을 시작해버리면 네. 어, 상향평준화 돼서 그래서 다 화장해야 된다. 다 노력만 해야 되고 결과는 똑같은 순서대로 네. 그 외모 등급이 정해지는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데 다 해야 되는 아... 지금 이 허기훈님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마세요. 이거 하시면은 허기훈님 친구분하고 친구분도 하고 다 하고 그럼 결국 저도 해야 돼요. 당장 그만두세요. 네. 키높이도 마찬가지죠. 키높이도 마찬가지죠. 깔창을 다 하다 보면 결국 다들 깔창을 깔아야 돼요. 다 되고. 3cm씩 넣으면 다 똑같이 키순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네. 아 신박한 논리입니다. 도미노 효과로 좋게 될 수 있고 저도 라디오 하거나 이럴 때는 화장을 거의 안 하거든요. 원래, 선크림. 원래 눈화장을 하세요? 아니, TV 할 때는 아, 분장 그 분장을 하니까 아. TV 녹화를 하거나 할 때는 예. 예. 눈에 뭐가 들어가긴 해요, 이렇게. 붓 같은 걸로 이렇게 눈 쪽을 이렇게 쓸고 예. 예. 조금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면 좀 커지나요? 커지진 않아요. 그 눈이 그 눈이죠. 뭐. 그러니까 요거랑은 좀 달라요. 요 화장은 눈에 본격적으로 그 펜슬로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남자도 속눈썹 붙이는 시대가 오게 되면 예.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외출 안 할래요. 그런 시대 오면. 아무튼
그 화장 중에 가장 센 게 눈화장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이게 눈 경계 막도 잘 해야 되고 지울 때도 난이도가 높고 네 힘들어요.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를 디스하는 사연인 것 같아요. 그 눈이 작지만 저는 쭈구리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읽을 때 네. 쭈구리라고 읽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허기호님이 저를 그냥 매긴 사연 같거든요. 네. 남잔데요. 눈이 배영처럼 작습니다. 그렇게 늘 쭈구리로 살던 어느 날. 제가 전 쭈구리로 산 적 없는데. 그리고 어느 날이 점점점. 그렇게 늘 쭈구리로 살던 어느 날. 네. 자, 허기호님. 가슴을 펴세요. 명치 세게 때리기. 자, 가슴 펴 명치 세게 때리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밤. 배성재 텐 이말년의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고 있는데 여섯 번째 고민 8522님이 보내셨습니다. 10월에 가족들끼리 하와이 가게 됐는데요. 전 맥주병이라서 수영도 못하고 튜브 없으면 무서워서 바다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가족들은 서핑도 할 줄 알고 수영도 잘해서 100% 바다에 살 것 같은데 그동안 전 뭐 하면 좋죠? 그림은 하와이 한국에서 하와이까지 수영해서 가는 그림 그려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일단 하와이 가시는 거. 저 갔잖아요. 네. 아주 좋아요. 좋죠. 예. 스노클링 하셨어요? 막 그 안경 쓰고 네. 막 그 물고기 찾아다니는. 알록달록 고기 찾아다니는 거. 예. 저 엄청 신기한 거 봤어요. 뭐요? 돌 막 부숴 먹는 고기. 돌을 부숴 먹는다고요? 예. 에이 빵 이런 거겠죠. 아니요. 보석! 보석! 하면서 뭐 그래서 개만 따라다녔어요. 그런 고기 어딨어요? 검색해보니까 앵무고기인가? 뭐 이러던데요. 앵무고기인데 돌을 부순다. 돌 같은 걸 이렇게 부리 같은 걸로 보석! 보석! 먹대요. 아, 고기인데 부리가 있다고요? 풀인가? 돌에 붙어있는 풀을 먹는 산호 아닙니까? 산호? 그런가? 산호초. 뭔가 보석! 보석! 하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녔죠. 산호 먹는 고기일 가능성. 돌을 부순다고요? 맞아요. 돌 맞대요. 돌을 부수는 고기라고요? 그럼 사람도 부술 수 있겠네요? 네. 그냥 봐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요? 네. 자꾸 거칠적거리는데 봐주는 제가 그런 고기 때문에 텐션이 좀 있었던 거예요. 어깨가 빠질 때. 그러다가 갑자기 비닐봉지에 팔이 확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네. 어깨가 빠졌습니다. 파괴어냐고. 그게 앵무고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약간 특이하고 해할 수 있는 고기가 있다는 걸 들어서 아. 잠깐만요. 앵무고기 찾아봐야겠다. 완전 입이 부리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되게 단단하게 생겨서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바위를 쫀대요. 앵무 부리처럼 생겼어요. 네, 맞아요. 그 부리가 진짜 되게 부리같이 생겨서 푸석 푸석. 그리고 이게 무늬가 되게 이뻐요. 커요, 그리고. 그리고 혼자 다녀요. 다른 물고기들은 같이 다니잖아요. 네. 얘는 혼자 다녀요. 위험할 수도 있겠네. 푸석 하면 한번 퍼석하면 손가락 하나씩 없어진다. 패럿피시네요, 진짜. 앵무봉지라고 하시는 거고. 가위바위보의 원리? 이건 뭐야? 아무튼 하와이가 그 쇼핑하고 그 뭐더라? 해변하고 막 그런 게 다 모여 있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를 많이 선호하더라고. 그리고 막 일본인이 엄청 많아가지고 거의 동양인은 일본인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많고 또 한국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의외로 식사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네. 네.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아주 간단하고 네. 저는 하와이에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우마베이라고 알아요. 선크림을 바르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보호를 잘 갖고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가 그런 것이거든요. 거기서 자연... 봤어요. 그 앵무고기. 어, 저랑 같은 곳에서 스노클링 하셨네. 아, 그래요? 네. 와. 앵무고기는 못 봤는데. 되게 비싸죠. 대여하는 거. 글쎄요. 바가지 든다.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그건. 아무튼
하나우마베이인데 거기 가시면은 수영을 못해도 스노클링 할 수 있어요, 그죠? 낮아서. 네, 수심이 맞아요, 맞아요. 깊지 않습니다. 그거 하세요, 8522님. 그거 하시거나 굳이 그거 안 해도 그 제가 봤던 일본 노보부 봤거든요. 네. 책을 계속 읽으세요, 그분들. 여유 있게. 그렇게만 해도 기분 전환이 되니까. 하와이는 그렇게 파라솔 밑에서 선베드에 누워서 책 읽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로망이죠. SNS 올려도 볼만하고. 네. 자, 할 건 많습니다, 하와이 가면은. 그리고 차 빌려서 섬 한 바퀴 도는 거. 어? 저 그거 했어요. 드라이브 하기 좋아요. 그것도 했어요. 뭐요? 드라이브 하는 거요. 괜찮죠. 파인애플 농장. 네. 바람이 시원하고. 새우 트럭. 네? 새우 트럭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다 하세요. 유명한 거라네요. 자, 김민우님 거. 제 생일은 11월 11일 막대과자 데이인데요. 지금까지 막대과자만 잔뜩 받고 제대로 된 선물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 같아서 벌써부터 스트레스인데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림은 로또 1등 당첨돼서 환호하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요거는 농업인의 날 아니에요? 가래떡 데이라 그래가지고 예. 농업인의 날 뭐 이런 식으로 그 쌀로 받는 게 어떨까? 아 쌀로 쌀을 선물해라. 예. 쌀은 많이 받아도 결국은 먹으니까 나눠줄 수도 있고 그죠? 예. 막대 과자는 이게 너무 악질이네요 친구들이 너무 떼우고 지나가려는 그 의도가 너무 야 하필이면 넌 어떻게 그날 생일이냐 이러면서 예. 어쩔 수 없지 막대 과자를 떼우는 별 수 없지. 안 줄 순 없고 자 이걸로 생일 선물을 해. 그렇죠. 어, 제가 40세 되던 해 40살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40kg. 아. 네. 그래가지고 아주 감사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저 좋았죠. 당연히. 아, 40kg라. 주변 분들과 좀 나눠 먹었고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네. 제가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보내셔가지고 네. 굉장히 초조했었죠. 그거 제가 어떻게 빨리 제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나운서 팀 한복판에 그냥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아. 공양미 아. 40석. 그거 제가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 무슨 간판? 그렇죠. 그 화환 화환. 아 그거는 그 전에. 아 그 전에. 이만현 작가가 이렇게 12층에서 11층으로 네. 왔다 갔다 화환. 해주신 거. 아 그건 그 전인데. 네. 자 김민우님 로또 1등 꼭 당첨되시기 바라고. 막대 과자만 받는 이 특이한 날에 걸린 분들은 약간 생일날 묻히는 느낌이 있겠네요, 그죠? 어디 예약하기도 어렵고 생일이라서 근사한 데서 밥 먹으러 왔는데 무슨 연인들의 날이 돼버려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노는 날이라서 예, 가격도 막 올려놓고 예약하기도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김비누님이 11월 11일날 태어나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꼭 11월 11일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선물을 받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면 원래는 선물에다가 그 막대 과자를 붙여서 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막대 과자로 끝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오히려 막대 과자라도 받았으니까 이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없을 수도 있는데 아, 생일이 크리스마스인 사람들 만나서 놀라고 네. 예. 동병상련 해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혹은 윤달에 걸린 것보다 낫지 않냐고. 그치. 일종의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아니면은 좀 능동적으로 좀 더 맛있는 막대 과자를 좀 요구를 하세요. 아몬드가 박힌 거라든지 아. 아니면 통 아,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라든지 그거 위주로 좀 달라 줄 거면. 그거 맛있어요, 그죠? 네. 노란색, 초록색. 네. 좀 누드도 네네네. 있고. 아직 9월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시는 거 보니까 매년 서운함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의 그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522님, 한국에서 하와이까지 수영해서 가는 그림 그리겠습니다. 네. 비누님 속상하긴 하겠네요.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8% 남았다고요?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주세요.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 남아도 그릴 수 있어요. 그때 하와는 쌍팬절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 생일이 아니야. 쌍텐절 이번엔 아, 뭐 하나? 봐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요? 네. 무슨 요일이지? 해할 수 있는 고기가 있다는 걸. 예, 부리같이 생겼어요. 야! 수요일이야? 본인이 엄청 많아가지고. 운전 입이 부리같이 생겼어요. 곧. 응우봉지라고 하신. 그 쇼핑하고 그 뭐더라? 해변학. 가위바위보에 생겼어요. 그거 되게 단단하게 생겨서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하와이 아니, 하와이가 네? 네. 하와이 이렇게 생겼어요? 깊지 않습니다. 네. 네, 눈동... 지금 리미티드 하와이 거기는 지도상 파푸아 뉴기니쯤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호주 아니에요? 호주야. 뉴질랜드인데 그럼 거의 남반구에서 오는 거네요 거의. 하와이가 어딨지? 하와이는 이쯤 있지 않나요? 이쯤. 아 일본 옆에 있어서 막 되게 인기가 많은 그거죠. 그치, 일본에 가까워서.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가 더 가깝죠. 하와이. 이 정도입니다. 훨씬 더 오른쪽으로 내려가기보다는 거의 같은 아 되게 조그만 같은 학렬. 오빠 뭐라고 쳐서 검색했어요? 하와이. 이거예요? 네. 너무 가까운데? 또 너무 거기 무슨 독도도 아니고. 저 요쯤까지 가야 돼. 요쯤까지. 여기까지요? 여길 너무 많이 그렸어요. 여기가 중국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너무 많이 그렸어요. 고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섬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들어가지도 않네. 어디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이게. 여기. 아, 아 한 이 정도, 이 정도네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거기는 거의 오호츠크인데. 파푸아 뉴기니가 여기 위에 있네. 파푸아 뉴기니. 언제부터 알아보고 그랬다고 그래? 대항해 시대하는 것 같다. 아직도 0대0입니까? 큰 지구본 사고 싶다. 돌리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오빠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자기 가본 나라는 긁는 거예요. 어디로? 지구본에서 긁는다. 그러면 색깔이 나타나. 무슨 색깔? 동전으로 긁어야 돼? 뭔가 지저분한데? 그래도 이렇게 자기 간 나라는. 하와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네? 진짜 깨끗하구나. 미션에 나온 지구본이 뭐죠? 마션 아니에요? 마션에 지구본이 나오나? 미션, 미스터 선샤인. 아, 이게 줄여서 미션이 되는구나. 그 옛날에는 선샤인이 아니라 션샤인이었다고 그대로 썼다는데? 왜 션샤인이었을까?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미장센들 너무 팬시해가지고 원피스 같아. 김태리와 이병헌은 그 네티. 형제. 저는 이병견이 되는데요. 이병견? 계속 괴로워하네요. 션지 해장국. 근데 선샤인이 왜 션이었을까? 션. 선. 쌍시옷을 쓴 것도 아니고. 알아봐야겠네.
좋은 떡밥이 하나 나왔군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션샤인인지. 션샤인. 아, 그랬구나. 블란샤 제빵소, 꽃빙슈, 꽃빙슈. 근데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다 그랬습니다. 간 소화가 처음부터인데, 진짜. 지금은 이말년이 참. 이말년의 힐링툰이 완성됐습니다. 자, 보시면 진짜 하와이에서 우리나라까지 헤엄쳐서 오는 그 위대한 항로를 그렸습니다. 예, 대항해 시대. 예, 어프어프 하면서. 그 와중에 수영모까지 썼네요. 네. 네, 기록 단축을 노리는 느낌. 그 옛날에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조우련 선수 그 네. 대한해 옆 가실 때. 아, 늙은 뽀로로 내고 하신 분 있고. 아주 고증을 통해서 하와이와 한국의 위치를 정확하게 위도 경도를 맞춰서 지금 그린 거죠? 네. 약간 우리나라보다는 아래에 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북태평양에 있는 이 느낌. 그리는 동안 배디님이 계속 수정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여기가 무슨 네? 네. 일본이라고 아니, 처음부터 너무 하시더라. 중국, 이, 태국, 네. 인도까지 너무 네. 이 그림에 필요 없는 부분까지 그리셨어요. 이 근데 소중한 우리 그 지구촌이죠? 네. 같은 나라죠? 그렇죠. 같은 나라는 아니고 한 가족. 한 가족. 지구의 그 한, 지구를 하나의 마을로 보고. 네. 그렇습니다. 하와이에서 한국까지 수영으로 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진짜? 안전하게 온다는 가정하에. 못 가요. 태풍이나 뭐 상어나 이런 건 피한다는 가정하에. 100명 수영하면 100명 다 죽습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한다기보다. 네. 걸리는 시간이 순수 그 네, 수영 시간. 걸리는 시간. 좀 휴식을 취하고. 그러니까 휴식을 취할 때나 밥을 먹을 때는 잠깐 배 위에 올라와서 식사를 하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또 이어서 하고 그렇죠. 아 그렇게요. 그렇게 하면 세이브하고 자 이거 해주세요. 뭘요? 몇 킬로인지 계산이요? 네. 그 요즘 인터넷 앱으로 네. 지도 앱 같은 거 보면은 걸어서 가는 시간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시간들 계산을 해주잖아요. 네. 이건 섬이라 계산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바다니까 더 훨씬 힘들잖아요. 네. 길 찾기. 내 위치에서 해봤습니다. 경로를 찾을 수 없대요. 대중교통 경로를 찾을 수 없... 왜 갈 수 없는 곳이지? 목동 SBS 그래서 거리가 1.km 넘어가면 안 나온대요. 아 이게 우리나라의 지도 앱들이 좀 막힌 게 있어서 다른 안 막힌 앱을 해보겠습니다. 방송국 SBS 노래방 말고 방송국 그래서 하와이 하나우마베이 하와이 채팅창 올라왔는데 네 그냥 끝내고 집에 가서 찾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말년의 힐링2는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질문을 알아보니까 제가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고 제가 답을 구하고 있었네요. 야, 5% 남겼습니다. 근데 항상 그 충전이 안 돼 있는 거야? 아, 오늘은 제가 좀 썼어요. 자, 노래 듣는 버전으로 한번 네. 하고 9월 29일 토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헤이즈의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끝곡으로 드립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배터리가 그렇게 달 정도면 일을 뭔가 열심히 했다는 건데 그림 그렸어요.
침투부 보신 것 같은데? 침투부 내용 다 아시던데요? 유튜브가 침투부보다 나아요? 유튜브가 침투부보다 낫냐고요? 침투부 좋은 점 후원인가요? 아 트위치. 트위치. 아 트위치요? 네, 후원하기가 좋고 실시간 방송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어요. 실시간?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보기에 좋게 되어 있어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면은 그 구조에 안 익숙한 사람들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트위치는 좀 직관적이잖아요. 아, 트위치는 사실상 그럼 아프리카 TV에 대한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죠? 유튜브보다.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좀 실시간 그쪽을 좀 이제 보완하려고 하고 좀 그런 거예요. 실시간이 힘들어. 채팅 보는 것도 트위치가 훨씬 더 나아.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유튜브가 이제 그런 실시간 방송 같은 거 보는 게 직관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유튜브 원래 보는 분은 유튜브로 알람 오고 뭐 하고 다 알아서 하나로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 좀. 근데 그 다 아프리카TV도 있고 만들면 그 하이라이트 같은 거를 하나의 그런 예. 클립으로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 클립은 유튜브로 가는 게 더 낫. 왜냐면 트위치는 그 저장하는 그게 없어요. 없어요, 기능이. 없어요. 그 두 달 후면 없어져. 아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이용해야 돼. 그리고 워낙 동영상 그 사이트 중에서는 넘사벽으로 1등이기 때문에 유튜브.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고무시. 거기 유동 인구도 많고 하니까 하시게요. 요새 뉴미디어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있어요. 뉴미디어. 그럼 침투부 보면서 공부하세요. 침투부에 많이 있어요. 그거 침투부는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끝판왕이니까 침투부를 꼭 공부, 아니 뭐야 트위치 꼭 공부해야 되나 싶더라고. 아 침투부는 어차피 끝판왕이니까. 침투부는 그거예요. 트위치에 산 방송을 유튜브로 올린 게 침투부예요. 침착맨 유튜브를 침투부로. 그럼 저거 실시간을 계속 보기가 힘드니까 유튜브만 봐도 트위치에서는 돼요? 계정 그 무슨 그게 뭐예요? 침착맨 방송? 침착맨? 그냥 침착맨이라고. 침착맨이요. 침투부 보셔야겠네요 이제 보니까. 촌투구 할 거냐고 촌투구. 촌투구. 촌이 TV. 하나 해요. 침투로 많이 봤죠. 금욱 TV. 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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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신입 스트리머 금욱입니다. 촌이 촌이. 금욱이. 존만이. 아 촌이야. 우리 둘이야. 아 촌이 존만이. 촌이와 존이. 금욱이가 너무 웃긴데. 골드 우기. 거북이, 애완 거북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후원 받으면 개 짖는 소리 개지. 기침하셔도 되잖아요, 기침. 아, 맞다. 실시간에 이렇게 네. 금액이 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네. 음성으로 나와버리죠, 그게. 그 멘트가, 멘트가 돼서. 1,000원도 그래요. 어? 1,000원도 읽어줘요. 제일 싼 게 1,000원이에요? 네. 아, 그럼 1,000원, 제일 싼 단어도 일단 후원만 되면 예. 음성 멘트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 원짜리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쓰는 많은 스트리머들이 차별화를 해놓는 게 만 원은 터졌을 때 그 소리를 다르게 한다거나 더 웅장하게 한다거나 좀 그렇게. 이렇게 딱 분위기를 딱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터졌을 때 뭐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차별화가 있겠죠. 사실 그거 하니까. 돈 내는 사람은 맛이 있겠지만 그냥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만현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음성이 탁 들어오니까 솔직히 조금 한번 끊겨요. 끊고 이제 이야기 되는 그래서 채팅창에도 불만이 막 올라와요. 아, 그만 그래요? 좀 하라고. 돈에 아, 그만 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드립이 엄청 빌 때가 있어. 그 터진 드립이. 그러면 이제 끊겨요. 좀 괜찮은데 그나마 SNS도 하는데 하나만한 드립이면 사실 근데 이게 그 상황마다 다르게 해야 돼요. 좀 끊기는 도네이션이 있으면은 그냥 하던 말 계속 하고 나중에 감사합니다를 SNS도. 몰아서 하던가 아니면 뭐 제가 말하는 게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면 중간중간에 끊어서 감사 인사를 한다거나 그 한계가 있어요? 한 번에 쓸 수 있는 한 달이요? 한 달이든 한 번이든 혹은 하루든 그거 너무 과열돼가지고 정부에서 뭐 막지 않았나요? 아프리카 무슨 그게 트위치도 연계가 되나? 외국 근데 이게 아니죠? 문제가 뭐냐면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도네이션 하는 도네이션도? 게 왜냐면 이제 관심을 순간적으로 딱 받으니까 그래서 1,000원 하다가 만 원짜리를 하시는 분들은
더 큰 관심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회적인 문제 막 그래서 뭐 기사를 배우자가 고소했던데? 예? 네? 남편이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네. 이거 그러니까 그 고소했더라. 나랑 상관없이 잘못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패스해야 네. 된대.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무슨 뭐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사람들도 막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도박 중독되듯이. 190만 원? 그리고 막 유명한 사례 많아요. 막 무슨 뭐 격리 팀인데 회사 자금 유용해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 엄청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것도 엄청 유명한 얘기고. 아니면 막 대출을 막 잔뜩 끌어다 쓰는 거야. 축구가 안 켜져 돼 이거 지금. 그게 이게 중독성이 너무 심해서 접속이 안 돼. 작가님은 그렇게 세게 하는 사람이 없고 적당한 선에서 다들 그냥 가끔씩 막 엄청 세게 막 5만 원씩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5만 원도 불편하시는 것 같은데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러워. 그래서 근데 제가 또 리액션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안 쏘세요. 축구 안 해요 여기. 아, 오늘? 야구만 하네. 간다. 상황이 뭐야? 0대0. 0대0. 몇 분 남았어? 15분. 아, 좋았는데. 칠레랑 우리나라에? 중계 한번 할래요? 중계 좀 해봐봐. 내가 또 준비해 줄게. 자, 후원 계좌 좀 열어. 내 삼촌 이러고 살고 있다고 이제.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오해할 것 같은데 이건 한국 대 칠레 A매치 오해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칠레전 음성하고 전혀 상관없는 소리라고. 자, 사람들 준비 같이 하셔야 돼요. 뭘 같이? 자 이만이다. 와 이런 소리 나와. 아 이거 빨리, 빨리.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내가 다 준비해놨지. 어, 빨리 이 아, 이거 실수한 거야. 네. 편집 실수한 거야, 자. 선수를 모르시잖아요. 다 아세요? 아, 우리나라 선수는 알죠. 좀 있으면 손에 커지는 법을 그다? 그때 좀 골이라고 외쳐줘요, 눈치껏. 자, 후반 32분, 코너킥. 어, 화질 때문에. 손흥민. 야. 어, 좋아요. 아. 하얀 건 칠리 선수고, 빨간 건 우리나라 선수죠? 네. 아, 해설. 야, 옆에 이거 뭔가요? 옆에 찬 거? 주장 완장입니다. 완장.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벤투호에서 주장 완장이 됐죠. 벤투요? 이게 파울로 벤투 감독이에요. 아, 신임 벤투. 감독.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죠? 해설을 해야 되네, 내가. 감독이 여기 왜 있는 거야? 아, 새로운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요. 아, 벤투 감독님? 네. 아, 벤투. 훌륭하신 분이죠. 포르투갈 분이시고. 포르투갈이고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예. 네, 그때 포르투갈전 우리나라가 아~ 역사적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된 경기 있잖아요. 예. 그때 어? 감독님? 아! 지동원! 골인가요? 아, 지금 반칙도 아니고 그냥 걷어냈습니다. 아. 아, 이 와중에 해시계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좋네 이거. 진행 계속 해주시죠. 자, 아, 그 와중에 제주 독수리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만짓견. 네, 감사합니다. 만짓견. 예. 해서 이거 해주시죠. 예, 중계해주시죠. 아, 지동원 선수가 아, 들고 들어갔는데. 아, 백승기님 감사드립니다.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어, 경기에 집중이 안 되는 원라이프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지동원 선수 네. 91년생입니다. 예, 아, 91년생이요? 네. 91년생이면은 굉장히 그 30이 안 된 나이 아닌가요? 30 안 됐죠. 야. 네. 손흥민 선수보다 한 살 많을 정도고요. 그게 중요한 건가요? 근데 91년생이? 뭐 이렇게 좀 지금 전성기의 나이라고 볼 수 있죠. 아. 현재. 아. 네. 와. 지금 굉장히 그 칠레 선수가 엎드려 있는데요?
침대 축구는 아니고 지금 네. 공중볼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김영권한테 살짝 밀렸기 때문에 좀 온전히 떨어지진 못했습니다만 바로 털고 일어났습니다. 주먹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주먹 다툼은 어지간해서는 거의 없는데 네. 예전에 한번 우즈베키스탄의 어린 선수랑 네. 우리 어린 선수가 싸운 적이 한번 있어요. 근데 우리 선수가 아주 잘 참았습니다. 네. 심상민 선수라고 네. 우즈베키스탄에 그냥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때렸어요. 아 그냥 날려버렸어요. 네. 그냥 고개 들어 죽방 달리게 그 수준이었어요. 아. 근데 정말 잘 참았어요. 아. 최용수 감독이 그거 보고 예. 그 슈키 말해서 슈키 그저 슈 가만 있어 가만 있어 화를 내시라고. 아.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랑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서 8강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정보들을 찾다가 예. 그걸 봤어요. 우리 그 슈 성민 때린 그 슈키 말해서. 제가 감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정말 주먹으로 치고 싶을 때. 네. 그래도 축구 선수지 않습니까? 네. 발로 싸우는 게 어떤지. 아, 그럼 더 위험할 수 있죠. 왜냐면 발에는 발길이 스터드가 있고 쇠뽕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를 더 크게 입힐 수 있다. 아예 그냥 할 때 확실하게 발로 발기술로. 안 됩니다. 쌍대처럼. 안 되죠. 안 되죠. 사커킥은 공만 차는 걸로. 아, 스리오 세님 10,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토끼 100개 말레녀 욕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야. 자, 10분 남았습니다. 교착 상태네요. 야. 뭔가 지금 잘 안 네. 되네요. 공은 어디 있나요? 공은 여기 있죠. 아, 거기 있나요? 네. 아, 이거 화질이, 화질을 높이면 끊길까봐 못 높이겠어요. 야, 공 되게 잘 숨긴다. 네. 자, 이용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 아직 투입 안 됐네요. 아, 이승우 선수 알아요. 이승우 선수 어떻게 아세요? 아, 이 함성 소리. 베로나. 엘라스 베로나. 베로나. 네. 아, 헬라스 베로나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엘라스 베로나. 엘라스 엘라스틴 베로나. 했어요. 그 느낌. 엘라스 엘라스 베로나. 엘라스티 베로나 했어요. 아니, 엘라스틴 할 때 그 L이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승우 선수 그 골 넣었잖아요. 저번에. 아시안 게임 때 임팩트 큰 골을 네 골이나 넣었죠. 아, 예. 네. 근데 아직 칠레전에는 투입되지 못했는데 지난번 코스타리카전에서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예.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넣으면은 이제 침대 축구 들어가면 되나요? 평가전이기 때문에 침대 축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예. 이런 데에서도 막 독하게 막 침대로 막 하고 그런 것도 있나요? 평가전은 평가전이. 와, 위험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 키퍼가 김진현 선수인가요? 아니요, 노란색이요. 네. 아 근데 칠레의 원정 유니폼이 우리나라 원정 유니폼이랑 색깔이 똑같네요. 네. 근데 디자인도 비슷한데 같은 나이키 건가 봐. 그러네. 네. 진짜 나이키 너무 비슷하게 만들었다. 칠레가 그거잖아요. 되게 길쭉한 나라. 세상에서 제일 긴 나라. 네. 네. 거기서 그 페루랑 전쟁이 벌어졌대요. 그렇죠. 그래서 남미들도 국가 영토 분쟁이 좀 심해서 네. 서로 앙숙인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새똥. 자, 손흥민 빼주고 측면에서 홍철이 밀어줬습니다. 이재성 돌려봤습니다. 아, 짧은 패스. 손흥민.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윤석영인데요? 아, 자, 예. 아, 하얀색이. 아, 홍철이 아니구나. 윤석영이구나. 자, 여기서 후원. 자, 준비! 아, 1,000원 감사합니다, 구원! 슛! 아,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 아깝네요. 기성용의 중거리 슈팅이었는데. 포포볼님,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이 와중에 해시계님 또 10,000원 후원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정사업본부님 10,000원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 날 있니? 자, 이거 내 유튜브. 했지? 내 유튜브에 올려. 자, 이거 내 유튜브. 아, 정말 기성용이 대표팀에서 중거리 골 넣는 장면 한번 보고 싶은데. 예. 자, 손흥민의 코너킥! 아, 좀 멀리 갔어요. 이렇게 골은 안 터졌지만. 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골킥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골은 안 터졌지만 후원이라도 터진 거 보시면서 모두의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아, 듀얼 코어 방송이라고. 이병견 TV. 자, 중계권이 없으면 저희 미래가 이런 건가요? 자체적으로 수급해야 돼요. 이런 되니까. 식으로, 예. 아, 이런 분과 방송을 해야 되나요? 예. 그럼요. 그리고 전혀 모르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따로 하고, 그, 후시 녹음 같이, 그 두 개를 같이 붙이는. 아, 수비 좋았습니다. 이야.
후반전에는 아무래도 좀 그 체력이 많이 그 빠져서 그렇죠. 세게 못 뛰지 않나요? 세게 못 뛰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체력이 많이 떨어진 대신에 네. 오히려 선수를 위치 파악이나 경기 리듬 자체는 올라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골의 확률은 좀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아. 상대 팀의 발은 좀 느려지고 예.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골이 잘 안 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 예. 이게 오, 칠레들이 예. 수비를 열심히 하네요. 압박이 좋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문전 연결성이 안 좋다. 자, 백패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오, 전방 압박을 세게 하네요. 다 칠레. 컸는데, 칠레도. 네? 칠레 애들이라고 하길래. 칠레 선수들. 죄송합니다. 자, 아, 잘 잡아냈어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손흥민! 자, 그대로 때려야죠! 와! 아, 빼줬는데, 온사이드에요, 온사이드. 다행입니다만. 아, 아 맞고 나갔습니다. 아, 골킥이네요. 공까르네. 자, 황인범 선수가 아시안 게임 영웅. 예. 자, 문선민 선수 나옵니다. 어? 제호 원소 머리. 오. 아, 제호 원소. 제호 원소의 그. 옆으로 넘기. 예. 조그. 아, 조그. 네. 황희찬이 나오는군요. 황희찬 선수 되게 유명한 선수잖아요. 황희찬 선수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이슈의 중심이었죠. 그. 골도 넣었고. 그. 우리나라의 첫 경기에서도 골을 넣고 우리나라의 마지막 금메달 결정전에서도 골을 넣고 우즈베키스탄전에서는 페널티킥을 넣었고요. DC 인사이드 만화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신들의 내기. 신들의? 신들의 내기 편 만화에서 본 것 같아요. 발빠른 문선민이 들어갔습니다. 아 주고받는 패스였는데 측면으로 측면 0대0은 좀 아쉽네요. 진짜 지금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아주 빨갛게 물들어 있어서 월드컵 분위기예요 지금 오랜만에. 아, 요거 빨간색은 우리나라 그 그렇죠. 서포터즈인가요? 칠레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여긴 안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자, 칠레 서포터즈는 어디 있나요? 칠레 서포터도 있긴 있는데 아마 원정 팀이니까 이쪽에 있을 거예요. 되게 그러겠다. 칠레도 홈 유니폼이 나이키 빨간색, 원정은 나이키 하얀색. 우리나라랑 같네요. 칠레 그 서포터즈 분들은 오셨으면은 거기는 오늘 그 시은이가 이 원정 하얀색 유니폼 입고 왔는데 칠레 응원단인 줄 알겠네. 네. 야, 수고하신 주셨나요? 예? 갔어요. 아, 그래요? 아니, 운전을 하여서 수원까지 갈 자신이 없다 그래서 어. 야, 품맥골 MC면 기차 타고라도 가야지 했더니 진짜 기차 타고 왔어.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선수 바뀌었습니다. 하얀 옷 팀 하얀 옷 선수로 바뀌었어요. 끝나나요? 왜 다 모여있죠? 아, 끝났나 봅니다. 아, 아니에요. 코너킥이었습니다. 자, 코너킥을 찹니다. 자, 손흥민의 코너킥! 뻥! 자, 짧게 올렸습니다. 헤딩! 아! 뻥! 전 효과음 맡을게요. 탁탁탁! 축! 탁탁탁이 어디서 나옵니까? 달리는 소리. 탁탁! 다다다라고 했어요. 다다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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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뽕! 아, 발 빠르게 황인범 선수가 잘 살려냈습니다. 패스! 이재성! 아, 찔러주는 패스! 문선민 따라갑니다. 문선민! 아, 돌아서질 못했습니다. 공 나갑니다. 아. 아쉽네요. 지금 개인 화면 잡혔어, 선수. 아, 선수 개인 원샷일 때 숨소리. 헉헉거리는. 게임 같네요, 게임. 예.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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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굴. 아, 다시 보여주네요, 슬로우. 슬로우 모션. 아, 문선민 선수 팔 이 탄 거 보세요. 예.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얘기고. 예. 짝! 자, 이용 나오고 김문환 선수가 투입됩니다. 역시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김문환 선수. 교체되면 박수 치면서 나가죠? 네. 쿠키 100개 지져주세요라고. 짝짝짝짝짝짝짝짝. 후원 켰으면 20만원 수급했겠다고 하십니다. 아, 끝도 없이 나왔죠, 이거, 진짜로.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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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야, 중계권이 없으면 이런 방송 해야 되는구나. 왜? 한번 침투부 한번 놀러 오시죠. 갈까요? 네. 그래, 이거 하면 되겠네. 그거를 바꿔서 제가 캐스터 리액션을 배디님이 개 짖는 소리는 배디님. 오늘은 맛보기를 잠깐 보셨으니까.
이 배렁이. 선수는? 배렁이. 어, 이 선수는 기성용 선수. 기성용 선수입니다. 그 영국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죠. 예. 네. 뉴캐슬이 한국으로 치면 강릉 정도 위치. 네. 한혜진. 아, 이제 뒤집은 모습. 런던이 아, 동남쪽에 있으니까 뒤집었다고 치면은 뭐 부산 정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부산은 안 되나? 부산 롯데자이언츠의 열기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훌륭한 그 열기로만 치면 광주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하나로만 정해주세요. 네. 부산으로 할까요? 부산 정도 되는 곳입니다. 고성 아니냐고 하시고 있고 요즘 사직 텅 비었다고 합니다. 윤석영 선수입니다. 윤석영. 석영이요? 아, 벌써 추가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우리 삼촌 이름인데. 추가 시간은 3분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자, 기성용이 잘 돌아섰고요. 빼주고 어드밴티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오~ 손흥민! 손흥민! 아, 줄만한 데가 없네요. 김문환에게 일단 넘겼습니다. 추가 시간 초세기 들어가겠습니다. 황인범. 59초. 반칙이네요. 58초. 아... 57초. 황인범 선수의 반칙입니다. 56초. 55초. 뭐 하는 거예요? 24초. 초세기요. 초세기. 더 긴박감 느끼시라고. 황인범 선수. 아,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둑TV라고. 남은 초세기 59초. 끌까요? 하고 온 거야? 58초. 아니, 좀 끌까요? 아, 이거 3분 지금 2분 남았어요. 아, 지금 형님 소포 다 뒤지는데요? 2분 남았어요. 막내 작가님이. 괜찮아요? 잘 먹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태성님. 지져야죠. 또 지져야 돼요? 왜 이렇게 지지율이 많죠? 아, 초세기를 짓기로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지져달라고 하시는 저보고요? 예. 팬서비스. 그래야 끝날 것 같아요. 아, 저는 아직 그 프리를 하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금권 개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아, 그 논란이 될 수 있죠. 확실히. 뽕. 아, 오늘 득점이 안 나오니까 아쉽네. 이렇게 만원 관중일 때 23초. 골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22초, 21초. 소울음 해달라고 하십니다. 곰소리 해달라고 하십니다. 곰소리가 뭐지? 곰소리? 뭐? 뭐? 대충 하면 돼요. 이런 소리인가? 뭐? 좁아! 좁아! 뭐? 우르사 소리. 자, 30초 남았습니다. 어, 돌아섰어요, 문선민. 중앙으로! 일단 넘어지면서 빼줬습니다. 다시 뜨겁게. 골이 안 날 것 같아. 공간이 없어. 야. 힘내세요, 태극전사. 여러분들. 당신만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15초. 14초. 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오! 패스 미스! 패스 미스! 업! 10초. 따! 아우, 다행이다. 10초. 아, 지금 완전 실점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는데. 10초 남았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9, 8, 7, 6. 아, 이 백패스 미스를 이 상황에서 해서 어, 굉장히 어수선하게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예. 실점 한 것 같은 기분으로 다행히 슛은 빗나갔는데 예. 마치 실점 한 것 같은 느낌으로 예. 칠레를 상대로 0-0으로 비겨서 예. 찜찜하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칠레가 더 잘하는 나라 아닌가요? 훨씬 잘하죠. 그러면 이긴 거 아닙니까? 무승부를 한 것도 좋은 결과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사실 예. 월드컵 끝났을 때 유럽팀이 아닌 남미, 중미 이런 팀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예. 조금 저쪽 팀도 시작하는 빌드업 단위 4년 뒤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아, 어수선하거든요 서로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이겨줘야 돼요. 이겨야 한다. 네.
칠레 아니 근데 뭐 칠레 오늘 상태였으면은 비긴 건 잘한 건데 네. 풀 경기를 못 봐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네요. 아 사진 찍을게요. 아 오늘 오 대한민국 중립권이 없으면 어떤 미래가 그려지는지를 잘 봤습니다. 오 대한민국 오 사진 찍을까요? 아 그래 두 개 마무리 멘트 자 두 개 마무리 멘트 뭘 마무리 왔어 하나만 더 할게 언제? 이거 먼저 끌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